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제목 라이프치의 어, 아워바우 지하 술집이라고 해요. 유쾌한 녀석들의 술 좌석 속세 뭐 표현하자면 편하게 그냥 계속 표현해 볼 거예요. 속세에 막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막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속세 이 세상 벗어나야만 하는 곳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 여기가 뭐예요? 내 세상이야. 내 세상. 여러분, 우리 지금 문 열고 나가면 내 세상이에요, 이게. 이게. 하지만 우리는 누구다? 구도자다. 구도자이기 때문에 영계와 물질계가 있고 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열반해탈하는 쪽과 이 속세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구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세팅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속세, 지금 이 세상 물질세상을 부정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부정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 아무리 구도자라 그래도 그 세상 속에 있는 내가 나야. 그 나가 이 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면에서는 상승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부정하면서 넘어갔을 때는 속세를 버려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생각을 일으키지 마야 돼. 원래 내가 있으니까 그거를 봐야 돼라고 얘기해도 방편, 방법상으로는 맞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내려와.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부분의 것들은 너무 옛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옛방식이다. 물질문명의 힘을 게다가 굉장히 예사롭게 보는 과오를 저질러요. 어, 과오를. 자, 구도자 여러분,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이 우주, 지구, 우주, 지구, 물질, 문명의 지구적 힘과 우주적 힘 과학, 물질, 문명이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진리를 벗어나고 섭리를 벗어나는 이힘 과학, 물질, 문명의 이힘 자체를 너무 얕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얕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중력을 이해했을 때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 거의 지금 우주를 막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도자라고 했을 때도 영적도 똑같아. 여러분들도 진리 세상을 벗어나서 우주를 향해야 되는데 아 이놈의 오래된 가르침들은요. 여기를 고통으로 세팅해놓고 가짜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못 벗어나. 그렇기 때문에 현실인지는 현실인지대로 더 철저하게 해라. 더 철저하게 해라. 추천하기로는 뭘 추천할 수 있어요? 이 정보들을 음향의 진동값이 심한 정보들에서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초탈해야 돼요. 이것 정도가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 음향의 진동값을 확인해야지. 그 전에.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모든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예 모르는 까망년인 분들 있죠. 음모론을 지금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음모론이라고 그랬던 거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 지금 음모론이라고 막 얘기하는 것들 100년 후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100% 일어나요. 100%. 물론 그들이 조절하겠죠. 야, 이거 너무 소문났네. 빼. 대신 비슷한 거, 조금 안 알려져 있는 거, 이거 넣어. 끼어 넣어. 야, 터트려. 100%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든 저거든지간에 모든 음모론은 다100% 일어나. 자, 어쨌든 제가 그렇다고 음모론을 막 추종해요?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음모론이 뭔데? 우리 공부대로 따지면 음모론은 애들 소꿉장난이에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초탈했기 때문에, 초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 장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장. 뭐 모기에 인공지능을 심어가지고 몇억 마리를 풀었기 때문에 미국에 최근에 말라리아 환자가 생겼습니다. 아니, 모기에 그런 장난 안 쳐도 한국에서 제가 살았던 파주에서는요, 이미 말라리아야. 그래서 저 헌혈 못 해요. <laughs> 이미 말라리아야. 근데 무슨, 저 근데 무섭긴 하죠, 여러분. 로봇을 안 만들 안 만들어도 돼요. 왜? 우리는 유기화학적으로 이미 완벽한 로봇이야. 여기다 장난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 장난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칩을 박네, 뭐하네 하는 것들은요, 이미 다 컨트롤 아래에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칩, 이, 이놈의 문제의 칩, 백신, 이놈 백신. 야, 그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팅하는 그들. 자, 그들이 약간 짜증이 났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짜증이 나서, 야, 지금 칩 박는 거, 백신 하는 거, 야, 그림자 정보, 일루미나티, 렙틸리언 이런 거, 야, 그냥 정보 다 뿌려. 다 밟버려. 칩 박는 거 무서워하게 만들고, 백신 맞는 거 무서워하게 만들어. 야, 공포심 조작. 어, 딱그 공포가 너무 좋지. 야, 유전자 조작. 식물 조작. 야, 먹는 것도 이제 무서워서 못 먹게 만들어. 야, 목이 푼다고 소문내. 야, 코로나 그거 독감이지만, 야, 색칠해놨지? 그거 엄청 무서운 거라고 소문내. 그러니까 백신 맞아야겠지. 야, 강제한 거 아니야. 백신 다 스스로 맞은 거지. 야, 법적으로도 이제 다툼이 일어날 거야. 특히 우리 아이들 강제접종시킨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이들 한둘만 죽으면 어떻게 돼? 장사하기 딱이지. 야, 쟤네들 더 지랄 발광을 하면서 싸울 거니까. 야, 칩, 백신, 공표심 조장해. 야, 이거 다 음모론이라고 뿌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막 나오죠, 정보가.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그들 코스프레를 해봐요. 그들이 봐볼까 여러분? 봐볼까? 야, 칩 착하게 맞고, 백신 맞은 사람한테, 백신 맞은 사람들, 생명 20년 연장. 응, 음, 내말잘 들은 애들만 20년 연장. 아닌 애들? 저 걔네들 사람 동물이야. 공포심만 잔뜩 있네. 죽여, 그냥. 내가 목이 풀어. 여러분, 칩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 칩 박을 거예요? 백신 맞아야 될거 아니야? 만약에 그들이 이런 작전 짜면 어떡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니까 또막 공포가 꾸물꾸물 거리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니까? 선택받을 자들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타는 거예요. 칩 받고 백신 맞아야지 노아의 방주 탄다고 생각했을 때여러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서 음향을 챙겨라, 암수를 챙겨라라고 했던 게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노아의 방주 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한 공포였겠어. 내 땅을 두고 저기를 타래. 아, 뭔가 위험하긴 한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그냥 타는 게 나는 구제받으니까 그냥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가정을 버리고 어디로 나간다는 것, 차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공포예요. 기대도 있죠, 물론.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기대도 해. 하지만 그근간에는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어머니 품을 떠나야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대지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노예 방도도 똑같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음향을 챙겨라, 암수를 챙겨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을 다시 만들어라, 높은 곳으로 가라, 까마귀를 보내라, 비둘기를 보내라, 새 땅을 찾아라. 해서 지금처럼 왔다고 쳐. 하지만 그때 당시에 공포 배를 만드는 인간도 공포, 그거를 또 타야 되는 인간들도 공포, 타도 공포, 안 타도 공포. 뭐예요? 지금 다 공포, 죄다 공포. 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칩이건 백진이건 맞건 안 맞든 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나, 나는 나가 중요하다는 거야. 어떡할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면 백신 맞아야 됐잖아, 우리. 여러분, 그럼 곧기를 끊을 거야? 죽을 거야? 짜증난다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 먹고 살았어야 됐어. 이런 부분을 그들은 뭐예요? 스스로 선택했대. 이런, 짜증나 죽겠네. 아, 이건 방강제였지. 내가 언제 스스로 선택했어. 진리 세상 안에서는 또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선택한 건데. 이런 면에서는 내가 선택했잖아요. 다. 이래도 공포 아니라도 아니어도 공포라는 거예요. 이 공포를 잘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들은 맞든 안 맞든지 간에 우리를 골로 보내는 방법은 다 갖고 있어요. 이미. 됐죠. 이게 사실이야. 칩을 박든 안 박든. 어? 칩을 박았대. 야, 어느 지역에 열병 돌게 해. 우 막 온도가 올라가네, 감기가 발생하네. 빌 게이츠 야 미리미리 말라리아 백신 개발해도 수조를 벌겠지 또 수조를 그런 장난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벗어나요. 이 음모론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서 계속 폭로해봤자요 끝이 없어.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 음모론은 또 뒤집어질 거거든. 그 모든 정보는 그들이 갖고 있거든. 야 니들이 알았다고 그렇게 음모론을 파헤쳐봐라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만본질도 안 된다 아가들아 넌 지금 이 만본의 일 가지고 지금 뭐 타령하는 거야 그래 이제 뭐 일루미나티디 그림자정보니 이런 거 너희들이 단일정보니 이런 거 너희들이 팍 얘기해도 지금 상관없거든 걔네들 다 바지사장일 뿐 마음대로 갖고 놀고 얘기해 이제 어 UFO 괜찮아 어 있어 실제로 어 놀랬지 괜찮아 UFO 있어 막 나오죠 이제 막 나와 이제 뭐, 진짜 외계인도 갖다 놓을 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제 진짜로 외계인이 드러나. 막, 나사에서, 따당! 하고 막, 2025년에, 진짜 외계인 시체를 막, 갖고 나와. 아니, 그 외계인 시체나, 이집트 미일하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우리 부모님 묘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나, 그 외, 계인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 뭐가 그렇게 놀라워. 생명체네. 가짜야? 가짜 인형이었네. 쟤네들이 또 뭔가 조작하려고 또 스물스물하나 보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뭐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흑장난하다가 모래탑 쌓아놓고서그 모래탑 무너졌다고 징징 짜는 꼴을 언제까지 반복할 거냔 말이에요. 그 정보는 그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공포심에서부터 일단 초탈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 세상 벗어나는 거야. 그냥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진리 세상 벗어나는 거야. 이런 공포에서 여러분 툭 하고 질문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 여러분 과연 진짜 죽음에 대해서 초탈했어요? 질문해봐. 근데 뭐 칩? 뭐 백신?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해? 죽음에 대해 초탈했대매. 무슨 음모론을 그렇게 떠들어대요? 죽음에 대해 초탈했대매. 사실은 사실대로 직시할 의무가 있으니 좋아요. 직시해. 역사도 바로 밝히고, 음모론도 밝혀. 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음모론을 알았으면 뭘 해야 되는데요? 반기 들고 가서 피키시위 하라고? 그게 해결 방법일까요? 그들의 손바닥인데? 어우, 정보를 꽤나 갖고 있는 뭐뭐뭐뭐 선생님들. 그거 정보 알고 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정보를 바꾸면 될까? 단일 정보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어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노예야 노예. 그런 강의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건 노예야. 그건 진짜 깨어남이 아니야. 단일 정보가 있다더라. UFO는 존재한다더라. 대륙이 조선이었다더라. 외계인은 있다더라. CBDC 전자화폐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더라. 아니,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건 컨트롤이 이미 다 돼요. 이미.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니는 순간부터 이미 끝났어, 그 게임은. 여러분들 자체가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또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어.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용기 내서 그 선택을 했으면 그냥 책임져라, 그거예요. 책임져라. 어떻게, 해? 물질 문명에서 상황이 다 다른데. 공포심에 너덜너덜 되지 마라, 그거예요. 공포심에. 여러분이 선택했으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뭐가 그렇게 무섭냔 말이야. 당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요, 깨달은 자들이요. 가짜 아니에요? 그럼 다 그거. 진짜 할 일을 못 찾으니까 그런 얘기들이나 나불거리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그래서 무슨 표현하는 거예요? 할일 없는 인간들. 제가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야. 음모론, 정보 전달, 실체, 까발리는 거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진짜 뭘 해야 되는지 알아라, 그거야. 진짜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나가는 걸 지금 종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하나의 정치 성향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야지.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을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게 답이 아니야. 진짜 깨달아야죠. 진짜 여러분들이 깨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각자가 근본으로부 개혁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어떻게 부정하는 정치 성향 같은 걸로 드러나. 절대 그런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깨침은. 그러니까 구도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정보가 오면 저도 헷갈려요.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저는 생각하죠. 그럼 뭘 얘기해 줘야 될까? 이분들한테 뭘 얘기해 줘야 될까? 고민돼요. 저도. 왜냐하면 정보가 하도 강력해지니까. 뭐까지 가요? 이제 죽음이 턱밑까지 와. 이제 여러분들 진짜 턱밑까지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그때 여러분 무슨 용기의 힘으로 버틸 거예요. 쓰나미가 눈앞에 밀려오듯이 진짜 두금이 막 천천히 막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버틸 거야, 무손님으로? 칩도 박았겠다. 백신도 맞았겠다, 이미. 반대로. 아, 칩이라도 박을 걸. 백신이라도 맞을 걸. 왜냐면 그들이 자꾸 바이러스 뿌릴 거거든. 니네가 칩을 안 받고 백신을 안맞고 버틸 것 같아? 그래? 그럼 죽음을 선택했다, 그거지? 좋았어, 오케이. 50, 야, 50% 반대 급부 날려. 집안 받고 백신 안 맞는 애들 쟤네 꼴값 떠는 거 보니까 안 되겠는데 말을 안 듣네 날려 폭탄을 떨어뜨려도 되고 화학 테러를 해도 되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도 되고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계좌를 틀어막는 게 계좌 제일 좋죠 계좌를 틀어막으면 어떻게 돼요? 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겠지 그 작업을 지금 어떤 선생님은 계속 폭로하는 거야 우리들의 자금력을 쥐고 이제 흔든다 여러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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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이미 은행이 생기면서부터 그 작업은 그냥 끝난 거야 이미 아, 우리를 쥐고 흔드는 힘은요 그들은 수천 년부터 견고하게 싸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발악한다 그래 서 해결 방법 없다 남은 방법은 뭐다 천부경을 끝까지 돌려보니 남은 방법은 뭐가 남았다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진짜 깨, 깨어서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립행의 연속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강립행의 연속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진짜 살 길이다. 그것도 어떤 살 길? 영생하는 길. 저는 이걸 가르쳐드리는 거야. 실제로. 어, 저 사입이네요. 영생을 말하네. 어, 여러분 영생이에요. 뭐가 영생이야? 계속 죽었다 깨어나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너무 허무하죠? 계속 죽었다 깨어나는 게 영생이야. 제가 천부경으로 생명의 실체를 봤어요. 너무 종잇장 같지 않아요? 안 죽으려고 발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죽었다 깨어나는 게 영생이야 아 이런 얼마나 허무하든지 그죠? 너무 허무해요 계속 죽었다 깨어나는 게 영생이다 천부경 일종무정 해놓고 끝내는데 계속 선생님들이 왜 이럴까? 일심없이 다시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냥 죽었다 깨어나는 게 이게 영생이네 어 이게 불로네 아 이게 불사네 그냥 옷 갈아입는 건데 이걸 몰랐네 아, 이런 와중에 여기를 딱 막아놓으니까 공포가 생기네. 아,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갖고 장사, 장사를 장사 했네.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 깨어나는 걸 실제로 딱 매달리면서 봤는데, 도 사람들이 거기서 공포밖에 못 보네. 그냥 옷 갈아입는 건데. 이런 가르침을 안 했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풍습이 뭐예요? 돌아가신다.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돌아가신다. 누군가 장례 날은 무슨 날이에요? 잔칫날. 잔칫날. 그냥 웃음이 떠나질 않아. 어. 우리의 장례 문화가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얼마나 수준이 높냔 말이야.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손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뭐 그런 기준도 있어. 죽음에 대해서 초탈해버렸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민족성 자체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초탈한 거예요. 돌아가셨다. 그냥 그러잖아. 돌아가셨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제가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말로. 21세기 지금 천부경을 한국말로 하잖아. 천부경을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이 운이 좋은 상태인가. 게다가 계절도 뭘 겪어? 4계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4계절을 겪는 건. 4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한국말로 한국 언어로 천부경을 공부하는 것. 우리 축복받은 거야. 이 상태가 축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가 내렸어? 여러분이 내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수없이 망가계강을 건너면서 억겁의 시간을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남이 내려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그 업들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천부경을 슈타이너를 공부할 수 있다 100년 전에 독일에서만 태어났어도 어떻게 돼 슈타이너처럼 죽을 수밖에 없지 좀더 선배로 태어나서 니체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신의 엠을 봤으나 정신병자 취급받아야 되지 좀더 태어나서 괴퇴 정도면 어떻게 돼요? 그 불합리가 판치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미쳐있는 세상에서 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이렇게밖에 못하는 갑갑함에서 죽었겠죠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얘기해도 돼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에 태어났냔 말이에요 지금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마음껏 표현해라 그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공부하고 핸드폰 안에 이제 웬만한 정보는 다 드러나 있어요 그들이 가리고는 있으나 이미 천부경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들이 가치를 잘 모르죠. 어. 중요도는 알아도 이 진짜 가치를 몰라요. 이거 이거 이렇게 내 놓으면 안 돼. 어. 얼마나 갑갑했는지 무슨 석벽에 써 놨다고 그래서 조작을 해 놨다. 이런 것도 밝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laughs> 천부경도 조작이다.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 이거다 가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막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글자를 어디서 그래서 써놨는데요 제가 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이거 이렇게 써놨다고 <laughs>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이제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가는 말로 여러분한테 조금 드려볼게요 어떤 얘기가 나와서 그랬어요 이 지하 술집 유쾌한 녀석들의 술자석 우리가 속세 얘기하면서 이제 고찰을 좀 확장시켜 본 거예요 속세 이 세상 구도자는 그 세상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 메커니즘으로 영계도 만나야 된다. 이 속세 그냥 버려서는 될 문제는 아니다. 이제는 자 그런 얘기를 했죠. 진리 세상 안에서 자기들이 진리라고 떠들면서 얼마나 속세에서는 쉽게 살아가요? 성공하는 방법, 끌어당김의 법칙, 부자들은 이렇게 부자가 됐다. 사람들을 반 미친 상태로 만들어놔. 유튜브에서 지금 제다 유행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는 족속들에게 매일매일이 잔칫날이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무슨 샴페인이 있고 빵이 있고 음식이 있고 뷔페가 깔려야지 잔칫날이 아니라. 잔칫날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잔칫날 뭐예요?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유튜브에 그런 가짜 깨달음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가짜 혼적인 면만 자극하고 있는 대부분의 채널들 뭐예요? 아주 너무 잔칫날이지. 어. 자기들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 깨달을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매일매일 아주 잔칫날이야, 잔칫날. 그래가지고 제가 파우스트를 이렇게 읽으면 뭐라 그래요? 깊이도 모르고 얕은 지식으로 만화책 읽듯이 이렇게 읽으면 천박한 수준의 큰 학문을 망쳐놓는다. 이렇게 댓글 쓰신 분이 있어요. <laughs> 그렇게 댓글 쓰신 분 진짜 공부가 뭔지 모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댓글을 약간 자극적으로 달긴 해요 어 여러분 어 그, 그분 자극 받으라고 어. 자 근데 저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분 지적 수준이 그건데 어떻게 실제로 죄송하지만 저는 이게 만화 수준이에요 어, 파우스트의 괴태 파우스트가 이거 만화 수준이에요 여러분 천보경 하면요 이거 만화 수준이야 어. 그래서 만화 같이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laughs> 만화 같이 보일 정도로 공부하세요 자, 어쨌든,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이놈들 악마라, 악마도 몰라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이치 왜못 봐? 여기 악마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이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치가 이렇게 떨어져도 못 보는구나. 너 지금 만약에 103번 버스 타야 돼. 너 지금 103번 버스가 이렇게 와서 정차했는데도 너안 타고 있는 거야? 이런,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네, 제가 게다가 악마한테 목덜미를 잡혔는데도 악마를 못 알아봐?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나 이치가 와도 이치를 못 보네 슈타이너의 훌륭한 책들 괴테의 파우스트 천부경의 81자로 이렇게 써 있는데도 낱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꼴야나 메피스토잖아 너희들 앞에 왔잖아 왜못 알아봐 내가 이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섭리야 마음을 열고 좀 들어봐 이 술꾼들아 그러는 거죠 이게 이치를 몰라볼 때, 구도자임을 세팅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비율을 쓰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이치가 딱 떨어지면요. 여러분이 타고 싶은 버스란 말이에요. 딱 타야 돼. 심지어 제가 이렇게 떠먹여주는데, 여러분들 목덜미를 자꾸 이렇게 흔드는데도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거는, 제가 자꾸 흥분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목덜미를 여러분 잡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이치다, 이치다. 여러분들은 생명이다라고 계속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저는 포기해요? 아니야, 계속 흔들어야지 뭐 어떻게 몰라봐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 뭐 이슈 같은 거 하나만 보면, 흉기 사건, 흉기 사건, 아이와 관련된 범죄 사건, 부모들, 부모 역할 강조하는 거 이런 거, 흉기, 아이 그다음에 뭐 기후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한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이거 뭐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벼룩 키우는 거야. 벼룩 키우는 거예요. 기껏해야 벼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 죽이는 건 금지되고 어떻게 가려운데 긁지도 못해. 우리 상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우리도 벼룩을 키우지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요새 이주가 되는 거를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주는 거 이게 솜니니까. 정보력을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큰 벼룩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벼룩한테 꼼짝도 못해요. 개한테 실제로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리에 오줌을 찔찔 싸고 똥을 싸도 이쁘다고 잘했대. 더러워 죽겠는데 아주. 또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든 문화적 벼룩에 우리가 아 죽이는 것도 안되고, 가렵다고 긁어도 안 돼. 아 이런 미쳐버린 환장할 노릇이네. 이 세상이 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 메피스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좀 들어봐. 니네 벼룩 키우고 있는 꼬라고 똑같아. 너네도 키우는데, 너네가 사는 세상이 뭔줄 알아? 니네가 벼룩같이 살고 있는 거야. 모르겠지? 그게 섭리라고 하는 거야. 미안, 미안, 미안해. 내가 그 섭리야. 내가 그런 이치를 뿌렸어. 너희들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그 섭리 안에서 살아야 돼. 미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멱살 잡고 흔들 때 알아봐야지. 내가 멱살 잡고 흔들 때 알아봐야지. 왜못 알아봐? 너 죽여도 되고 간지러우면 긁어도 돼. 왜못 알아봐? 구도자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도자라면. 구도자라면 너네 한번 물어봐. 단번에 으깨어 죽여버리. 수도자라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속세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아 간지러워도 막저등안 가운데 간지러운 것처럼 글지도 못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 내가 백신을 맞아야 돼 말, 말아야 돼 칩을 박아야 돼 말아야 돼아 이렇게 그냥 스킨처럼 이 문신하는 것처럼 살짝만 잠깐 따끔하면 만돼 근데 살기는 너무 편해 카드 필요 없어 막 옛날처럼 째고 막 넣, 넣을 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찍 하고 그냥 해나새기듯이 이렇게 그냥 문신만 살짝 하면 돼 너희들 그 벼룩 어떻게 키울래? 메롱. 여러분들은 죽이고 간절하면 긁으세요. 어떤 선택이든지. 책임져. 책임지면 되니까. 자, 메피스토가 얘기하는 이런 벼룩에 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메피스토 얘기는 그래서 잘 보라 그랬어요. 제가, 메피스토 얘기는. 포도송이는 포도나무에 열리고, 두 개의 뿔은 숯 염소에 달렸다. 포도주는 액체, 포도농구는 나무, 나무 식탁에서도 포도주는 나온다. 자연을 꿰뚫는 심원한 조초리 여기 기적이 일어나니 믿을지어다. 이거 뭐예요? 섭니다. 그 소리예요. 섭니다. 섭니다. 지금 여기서 막 술을 먹고 있으니까, 뭐, 송곳을 가져와라 그래요. 그래서 송곳을 뭐, 탁자에 콱 찍었나? 그랬더니 이렇게. 마개를 뽑으니까 술이 막 나온대. 이런 술꾼들. 지금은 뭐 하면 돼요? 카드 주면 돼. 카드 주면 직원이 친절하게 술 가져와. 그것도 한 병에 막 30만원, 40만원짜리를. 어. 마법 안 부려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마법이야? 돈이 마법이야. 돈이면 다 되니까. 웨피스토, 미안, 너 저리 가. 나돈 있으니까. 너 저리 가. 어. 그래도 돼요, 지금은.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오컬트라 그래도,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서는 뭐 마법 마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자연의 이치야. 실제로 하느님 입장에서는요, 땅에다가 그냥 씨앗 하나 던져놨더니 쟤네들이 커가지고 포도송이를 실제로 열어가지고 어떻게 돼? 으깨어갖고 짜내면 포도가 나와. 그거나, 메피스토 입장에서 그냥 식탁에다 통곳 하나 콱 찍어가지고 거기서 포도주 나오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섬리 입장에서는. 섬리 입장에서는. 그런 섬리적 이치의 힘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을 정의하는 힘에서. 자연을 그냥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철스님의 깨달음이 너무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철스님 뭐라 그랬는데. 포도송이는 포도나무에 열리고 두 개의 뿔은 염초에 달렸다. 포도주는 액체. 포도농구는 나무. 이 얘기한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이 얘기야. 괴태 수준밖에 안 되네. 괴태 수준밖에 안 되네. 뭐가 그렇게 대단하냔 말이에요. 그게. 이 얘기가 그 얘기다라는 거예요. 섬리를 바라보는 눈이 빵하고 트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산은 산, 물은 물, 이렇게 보이는 거야, 당연히.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어, 나와보세요, 여러분. 그걸 이론으로 배우니까 어렵지, 이론으로. 자, 그리고, 네모리아 선조들, 귀신 빙의 되신 분들. 자연 친화적인 분들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틀란티스 선조 레무리아 선조의 빙이 되신 분들은 와 자연과 일체가 맞아요 저 산이 나고 물이 나죠 그건 미친 거예요 어, 깨달은 게 아니라 그건 미친 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아카씩 레고드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화 발달적인 이해가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진화가 아니라 역진화 하는 거예요 역진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자 섭리를 얘기할 때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았을 때는요. 그런 분들한테 정확히 비판해야 돼요. 너희들은 역진화한 거다. 너희들이 산이고 물이면 그것의 발달 단계를 확인했냐? 왜 산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냥 일체감 이런 얘기 말고 왜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어? 말해야 돼요. 어. 말 못하면 그건 뭐예요? 병든 거야. 병든 거. 자,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속세 1, 지베리 얘기하네요. 이건 마술 장난이다. 저놈을 찔러 죽여라. 이런 놈은 죽여도 상관없다. 그들은 팔을, 칼을 칼을 뽑아들고 매피스트에게 달려든다. 그 당시 마술사들이란 법률 보호 밖에 있으므로 죽여 없애도 상관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색칠해놨냐면요. 어,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세팅하고 깨달음 수준마다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들도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말씀 하나님이 돼요. 말을 내뱉는 순간 뭐를 쌓는다? 업을 쌓는다라고 하죠. 말을 뱉는 순간 업을 쌓는다. 왜? 그 말이 다 맞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의 육생의 힘은 다르니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니까 그 말이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독이 된 사람들, 게다가 어떻게 자기 지적 영적 수준은 유치원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개태가 메피스토 펠리스를 통해서 섭리를 얘기해 준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뭐라 그래? 자기 지식 수준에서 판단하죠. 그게 뭐야? 법이야, 법. 법. 그러니까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마술사들이란 법률 보호 밖에 있으므로 법의 이상에 있으므로 때려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 제가 신이 됐대. 야 짜증나. 나는 신안 됐거든. 그리고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난돈 벌어먹고 사는 게 맞고 유물론자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저딴 소리 한 사람들은 야 죽여도 돼. SNS의 작업 장난이다. 찔러 죽여라. 죽여도 상관없다. SNS 세상에서 우르르르르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의 꼴. 사실 확인이라는 것을 판단해도 그게 뭐예요? 소문. 그 사실이 뭔데? 사실의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근거가 뭔데, 도대체? 그 근거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 근거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다 갖고 있어. 그들이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이야, 거의. 하나님이야. 지나가는 이제 개를 쓰다듬어도 어떻게 돼요? 반려권 침해. 이거를 우리가 언제 선행해서 겪었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면? 어떻게 돼요? 변태. 지나가는 아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유, 이뻐라. 그리고 볼을 꼬집으면 뭐예요? 폭력 지나가는 애한테 너무 이뻐가지고, 앉아갖고, 야, 너몇 살이야? 어디서, 어디 유치원 다녀? 물어보면 뭐가 돼요? 유괴범. 이 사람들이 다 변태고 유괴범이 아니란 소리가 아니죠. 그럼 미친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인간성이 우리가 상실됐는지 보자는 거예요. 법이 지금 뭘 지키고 있는지. 그렇게 선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개 쓰다듬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제, 감옥 가. 개 쓰다듬었다고. 그런 세상 안올것 같아요, 여러분. 와요. 와.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쳐버린 세상에 사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야, 제사이코야 처단해. 죽여버려도 상관없어. 야, SNS에 작업쳐. 응, 지금 그런 꼴. 그런 꼴에 제정신인 사람들이 다 처단당해 온 거예요. 이거를 극명하게 누가 보여줬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꼴을. 진리를 얘기해도 어떡해 야, 제 마술 장난이야, 마녀야, 제 사입이야, 악마야, 사탄이야. 하나님을 능욕했어. 죽여. 매달아. 옆구리 찔러. 가시관. 야, 손에다 못 쳐. 피 질질 질질 나게. 선행에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해, 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용기가 있냔 말이에요. 이론으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있나.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어라. 이게 섭리예요. 이게 섭리야. 여기 한반도 이렇게 중국 여기 일본 여기서 요요 요 위에서 여러분 주먹을 꽉 쥐면 어떻게 돼요? 이해해 보세요. 이거 이게 태양을 이해하는 자연 관찰을 이해하는 영시의 힘이야. 여기서 주먹을 꽉 쥐면 어떻게 돼? 이게 기압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을 꽉 쥐면 어떻게 돼? 공기가 흐르겠지, 일로. 그죠 여러분 공기가 일로 흐르겠죠? 주먹을 꽉 쥐면 여기 총량 보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서 기압이 떨어지고 낮아지면 어떻게 돼? 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야, 공기가. 그러니까 비를 머금은 공기가 일로 막 흘러가는 걸 뭐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어요? 태풍. 저쪽에서 휘몰아치는 걸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토네이도.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게 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돼 있고 저기에도 있어라 라고 하는 섭리의 힘. 그것 때문에 지금도 비바람이 난리가 치는 거죠. 그게 섭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거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여러분이 지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구가 돼야지 여러분 토네이도고 태풍이고 다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게 섭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힘을 봐야 된다. 그런 와중에도 그런 와중에도 너희들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요번이 기회야. 기억해둬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야. 실제로 태풍이 한번 확하고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뉴스에 이제 나오죠. 사망자 몇 명에, 부상자 몇 명에, 4천억 원대의...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피켓 뚫고 이제 막 나오죠. 이, 막 지지부진 하죠. 그러면 또 여든 야든 서로 뭐 잘했네, 못했네, 막 싸우겠죠. 대응을 잘했네, 못했니, 막 싸우겠죠. 이거는 전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네, 이러면서 막또 싸우겠죠. 잼버리가 어떤 내, 저천네또 싸우겠죠. 이런 와중에도 무슨 케이팝 공연이냐고 또 싸우겠지. 아, 인간들아, 인간들아,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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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두라 그거예요. 솜의힘을좀 기억해두라, 기억해두라. 너희들은 게다가 진리 안에서 그런 것 갖고 싸우게 될 거야. 내가 요번에 태풍 한번 보내줬더니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싸우는지 뻔해. 잘 기억해둬. 그런 싸움의 연속이 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싸움의 연속에서 너가 균형을 참 잡는 걸 뭐라 그래?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거야. 구도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 중도라고 표현하는 거야. 뭐를 통해서 중도를 지켜? 중용을 통해서 중도를 지키는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태풍의 눈에 정확히 들어가면 네가 중도가 뭔지 알게 돼. 그러니까 혼란스러움을 두려워하지 마. 받아들여. 그러면서 또한 속세 이는 뭐라 그래요. 이래도 기적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놈이 있을까? 라고 미련이 남죠. 미련이 남아. 자이 미련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이거 유물론자들이요 이런 미련이요 있어야 돼 이런 미련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진짜 동물이야 이 미련 표현이 여기 지금 메피스토가 무슨 마법 장난을 쳤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 사상 철학 종교 과학적으로 합치된 그 이치 이치의 힘 지식이 알무로 바뀌고 영성이 지혜로 바뀌는 그힘그힘그 힘. 그 힘. 그 기적 그 기적이 없다고만 할수 있나? 굳이 꼭 믿지 말아야 된다고 할 근거가 있나? 왜냐면 하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보면요, 한계에 이르거든. 이 한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파우스트. 파우스트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 알트마이어라고 하는 속세 인간, 이인은 그걸 좀 느끼는 거죠. 이래도 기적이, 아, 없다고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 그리고 공부 좀 해봤는데, 아, 이게 그냥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른 무언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호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기심. 이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다 이런 의심과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의심과 호기심.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파야 돼요.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는요, 쉽게 쉽게 넘어가야 돼요. 너무 한가지만 매달리면 안 돼. 진도라는 게안 나가니까.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고찰을 확장시켜야 돼. 계속 붙들고. 그게 뭐예요? 호기심의 힘이야. 그게. 그게 고찰이고 통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따위 미친 지랄을 하는 쓰레기 속에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간사해요. 내로남불이지. 내로남불의 전형. 내가 하면 아니고 네가 하면 지랄이야. <laughs> 내가 하면 아니고 네가 하면 지랄이야. 저도 똑같죠. 제가 만약에 선생님들 비판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할 자격은 있어요? 야, 내가 말하면 틀린 거고 네가 말하면 참이냐? 내가 말하면 지랄이고 왜 네가 말하, 말하면 다맞다 그러는 거야. 네 도대체 무슨 건걸 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네가 파우스트를 알아? 네가 독일 문학을 알아? 이 거장의 깊은 뜻을 알아? 이러고 비판하면 되죠. 저는 그런 비판 받으면 돼요, 상대한테. 다만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취향 가지고 비판하는 거에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아무리 개소리를 여기, 아무리 유튜브에 저한테 지랄을 해놔도요, 저는 이치적인 말이 없으면요, 그냥 유치원생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저를 자극시키려면 이치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어, 그러면 제가 댓글도 막열 줄씩 달아줄 거니까. 취향 타령은 애들 때나 하는 거예요. 애들 때나 말투가 듣기 싫어요. 막 이런. 어. <laughs> 제가 언급도 하기 싫어. <laughs> 제가 물적자로 자꾸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막 솟죠. <laughs> 어우 저런 인간들이 무슨 파우스를 읽는다고 잘 나신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할거예요 아마. 저보고 말좀 고상하게 하래요. 점잖게 하래. 그래서 제가 댓글로 뭐라고 썼는 지 아세요? 점자는 개나 주세요. 그랬어요. 제 특허. 점자는 개나 주세요. <laughs>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 어떨까요? 점자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마녀사냥을 하겠죠. 마녀 사냥. 겸손도 모른다 그러면 저는 또 뭐라 그럴까요? 겸손은 개나 주세요. 이러겠지. 저는 그런 이치적인 면에서는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취향의 문제예요. 이해하시죠? 취향의 문제라는 거야. 취향의 문제. 말투가 거슬린다고 공부를 안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인생을 엄청 허비하는 거야. 제가 좀 싸가지 없고 말좀 짧잖아요. 이 그렇다고 이치를 공부하네? 이런 아까 전에 메피스토가 얘기했죠. 이치가 와서 멱살을 흔들어도 모르는 꼴이야. 어? 이렇게 중요한 이치를 얘기하는데 말투가 싫다고 공부를 안 해. 이런. 이번 생에 인연은 거기까지죠.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을까 말하 그분이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오 그랬어요. 제가 알아들으면 다행이겠죠. 메피스토가 그러니까 얘기해요. 여보시오. 그 잘난 소리만 하시는 구려. 그니까 제가 보통 여러분 제가 진리 세상이나 섭리 세상을 비판할 때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섭리를 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저 아, 파우트 스저 인간 너도 정령 소환해갖고 뒤통수 맞아갖고 지금 짜증 났잖아. 너 지금 젊어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디 내로남불 쓸데없는 소리를하고 있어. 네가 배운 인간 맞아? 또그 잘난 소리만 짓거리냐? 이런 거죠. 잘난 소리만 짓거리냐. 진짜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는 따로 있다. 하지만 이거 다 뭐다? 우리 모습이다라는 건 여러분 꼭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우리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어쨌든, 아, 젊게 만들고 싶어. 지식과 영성을 충만하게 하고 싶어. 막 이런 욕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파우스트가. 그랬더니 메피스토가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지? 돈도 안 들고, 의사나 이런, 뭐, 마녀 필요 없어. 마술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당장 저 바깥 들판으로 나가서 괭이로 땅을 갈고 파는 일을 시작하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극히 제한된 생활권 안으로 국한시키고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몸으로 보양하고 가축과 더불어 가축으로 살면서 추수할 밭에다 몸속 걸음은, 걸음을 주는 일을 약탈이라고 언짢게 여기지 마시오. 이것이 믿을 수 있는 최선의 요법이니 80 고령에도 당신을 젊게 유지할 것이오. 뭐예요? 이거 여러분 뭐라 그런 것 같아요? 베피스토가 마치 뭐 어디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야너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밭이나 메고 소나 끌고 살아 이말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들판으로 나가서 밭 깔고 가축과 더불어 가축으로 살면서 거기에 몸소 걸음을 주는 일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너 시골 어디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논밭이나 메면서 소나 키우면서 개한 마리나 끌고 살아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산도 둘러 뛰어다니면서 과일 따먹고. 최선의 요법이 그거라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조롱조롱 얘기했지만요.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이야. 이 모습이 뭐예요? 다만 여러분이 빌딩 숲에 있다고 이 모습이 아닐까? 제가 그래서 미리 던져본 거야. 다만 여러분 아파트에 있다고 이 모습이 아닐까? 지금 방 안에 에어컨 나온다고 이 모습 아닐까요? 땅에 발대딜 시간은 별로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서 자동차 타고 회사도 지하주차장으로 띠 올라가서 단한 번도 흙을 안 밟아. 그렇다고 래서이 인생이 아닐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다. 다 먹고 살잖아요. 방법만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다 들판에 있고. 여러분 다다땅 갈고 밥 하고 괭이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가축인데 가축처럼 살고 있어. 여러분 인생의 밭 인생의 밭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재를 뿌려가면서 거기서 지지고 먹고 사는 거야.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똥무둥개 겨무둥개 보고 뭐라 그러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 인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속세 자체가 뭐예요? 최선의 요법이다. 젊게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거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왜? 내가 100년을 부여받았으면 100년 동안 이 짓거리를 해야 돼.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이야. 그것의 음향의 진동값에 노출되니까 뭐가 생겨요? 고통. 그러니까 내가 뇌로 생각하면 뭐가 생겨? 고뇌. 그러니까 극복의 대상이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적이지만 우리 모두, 모두 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메피스토는 그런 모습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섭리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딱 읽으면, 아, 그렇지. 우리가 다이 모습으로 살고 있지. 여기선 다만 진짜 들판, 가축을 얘기했어도 우리는 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맞지. 섭리니까. 너무 쉬운 표현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지지고 벗고 살아요, 여러분. 그 얘기야, 이거. 거기에 근데 이치가 뭐라는 거야 거기에 노출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게 뭐다라는 거예요 최선의 요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늙어가는 게 젊음을 만드는 비법이라는 거야 왜 죽고 깨어나면 되니까 실제로 네가 육신에 대한 젊음을 알아서 그렇지 영적인 사춘기는 네가 얼굴이 쭈글쭈글하든 상관없어 레피스토어는 그 정도는 보니까 영적으로는 언제나 청춘이야 괴태가 뭐라 그랬어요 청춘의 힘으로 깨달아라 그랬잖아 젊음의 힘으로 깨달아라 이쪽을 쪼그란 육체 힘으로 깨달아라는 거예요? 아니, 영적 젊음으로 깨달은 거야. 젊음의 힘으로 깨달아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치매가 무서운 병이긴 한 거예요, 여러분. 치매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야. 사고를 못하게 하잖아요, 제대로. 자, 하지만 치매도 여러분, 치매도 영과 혼 쪽으로 봤을 때 다른 차원의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아셔야 돼요. 다른 차원의 여행을 하고 있는 거야. 영혼 백신으로 봤을 때 치매는 왜 와요? 영혼하고 백신하고 여기 에 균열이 생기면 치매가 오는 거죠. 영혼하고 백신하고 균열이 생기면 치매가 오는 거야. 이 균열 상태 언제 있었어요? 아기 때.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고 일어나서 걷고 막 끄집어 내리면서 떼 쓰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예요? 영혼 분리 백신.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보통 어떻게 돼요? 아기 같이 되는 거야. 그죠? 원리가 똑같아서 그래요. 영혼 백신이 분리되면 그 상태로 되는 거야, 보통은. 보통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것도 까먹고 자기 얘기만 할 수밖에 없고, 했던 것도 하고. 그죠? 자, 어쨌든 다른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약간. 에테리어 균열 때문에 다른 세상을 산다. 그런 면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여러분. 다만 지금 좀 미안한 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피해줄까봐. 이게 미안한 거죠, 여러분. 이게 미안한 거야. 이 사실이 어떻게요? 받아들여야지. 치매가 와도 당사자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업카카르마가 그런데? 어쨌든 큰 문제긴 해요. 치매라고 하는 게 현대에 와서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들바람 자연의 아이들을 노출시켜서 그것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건 진짜 직접적인 교육이야. 콘크리트한 아스팔트 위. 네모네모난 네모 세상에서 네모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글동글 한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교육도 많죠. 숲 체험이니, 무슨 체험이니, 시골 체험이니, 무슨 뭐 자연 농장이니, 이런데 계속 데리고 가긴 한데 너무 인위적이지. 너무 인위적이야. 그런 면에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그 힘이 확 하고 줄어들죠, 여러분. 7, 80년대 끝물에 그래도 살아서 시골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엄청 감성적으로 풍부한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배우는 거하고는 달라 이건 책으로 자 메피스토 그러니까 마녀 신세를 질 수밖에 없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너 같은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이건 시간의 한계라는 게 있어 이걸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도다살 거야 지금도 조급하잖아 그러니까 이 마녀의 힘을 빌러야지 어때 내 말이 맞지 자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공부예요 여러분 마녀 신세라고 해서 꼭뭐 여러분이 진짜 무슨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녀 신세를 진다는 건 뭐예요? 지금 천부경이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최고 마녀의 힘이야, 이게. 이게 이치니까. 이거 마녀 신세 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빨리 깨달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서도 죽을 수 있다고 하잖아. 이거 제 마녀 부엌에서 천부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이거나 이거나 똑같지. 마녀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건 이치를 공부할 때는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방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이치의 신세를 져가면서 강립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파우스트. 그런데 어째 하필이면 늙은 노파란 말이냐? 아왜저 꼬부랑 할머니야? 코삐쭉 그 나오고 이빨도 듬성듬성 나가지고 허리도 꾸부장하고 까만 옷이나 입고 있고 원숭이들이나 데고 있는 저왜할망구냔 말이야? 왜 늙은 노파야 하필이면 너 스스로 그 물약을 제조할 수 없어도 메피스토잖아. 왜저 꼬부랑 할머니냔 말이야, 왜? 이렇게 묻는 거죠, 파우스가 또, 또 땡깡을 부리죠. 자꾸 땡깡 부려요. 자,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뭐라 그러냐. 그건 대단한 시간 낭비가 될 거에다. 시간 낭비라고 하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럴 여유가 있다면, 달이라도 수천 개 건설하겠소. 잘 보세요. 그저 기술과 학문뿐 아니라 그런 영역을 만드는 데는 인내가 있어야 한답니다. 섬니 세상 안에서 음향이 진동할 때는요, 다 역할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역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래서 매피스톤 뭐라 그랬어? 야, 그건 마녀한테 맡겨. 내가 그럴 시간 있으면 나의 음향의 진동값은 과학 물질 문명을 일으켜 세우는 데쓸 거야. 달이라도 수천 개 건설하겠소. 내 힘은 실은 그거거든. 내가 만약에 저것까지 하면 너무 빡세서 안 돼. 차라리 다른 정령들, 다른 천사들, 차라리 마녀의 힘이라도 빌리는 게나 나는 차라리 이런 일 하는 게 낫거든, 그죠 하지만 뭐든지 뭐가 필요해 인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마녀든 메피스토든 파우스든 뭐가 필요해요 인내, 인내. 자 그런 말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근데 꼬부랑 할망구 노파라는 거예요 노파, 노파 왜 노파가 나와 이거 인내. 자연 섭리라고 하는 건 부여받은 생명을 살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노인폄하 발언한 그 미친 어떤 인간 얘기했죠. 노인이 뭔지 노파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 삶의 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인내를 겪어냈다라고 하는 거야. 의미든 양이든 의미든 양이든. 제가 지금 무조건적으로 노인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노인네들도 많아요. 교육 잘못 받은 노인네들. 아직까지도 패킷 들고 나가고 자기 온 고집에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있고. 뭐예요? 그런 노인네들. 그건 제가 지금 말하는 노인이 아니에요. 보통 제정신으로 세월을 겪어내신 분들은요. 다 지혜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 지혜가 있단 말이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누구는 조금 억세게, 누구는 조금 유하게... 이렇게 됐을 뿐이지, 노인들은 다 그런 지혜들을 삶으로 겪어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 결과 값이야. 인내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씨앗이 터질 때 인내했기 때문에 잎사귀를 피는 거고, 여기서 끊임없이 인내를 했기 때문에 열매 하나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하나. 여러분이 영시적으로 봤을 때 열매 하나를 보면 엄청난 우주적 힘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열매 하나가 이것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 하나가 올라와서 과실 하나를 여는 건 우주의 힘이야. 우주의 힘. 꽃망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꽃망울. 꽃이 하나 삐직삐직 올라와서 꽃망울 하나가 이렇게 터지려고 하는 그 힘은요, 우주 폭발의 힘이에요. 실제로 빅뱅의 힘이야. 인내가 있으니까. 그 꽃은 그꽃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야. 인간의 최선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들판에 뭐저 구석에 핀 민들레 하나라도 그 우주적 힘은 그냥 자연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왜 이거니까. 그러니까 노파라고 나오는 거예요. 파우스트가 야 메페스도 왜 하필 그 노인네냐고 왜 노파냐고 네가 해주지 인대를 했던 지혜가 있으니까 마녀라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 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세월 만이 그 섬세한 발효를 강화시켜준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한 거죠. 노인의 의미, 삶의 지혜가 뭔지, 견뎌낸 인내의 결과물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발효, 발효식. 발효식이 진짜 중,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발효 음식. 이 세계에서 발효 음식 종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일걸? 된장, 고추장, 쌈장에, 막장에. 김치 종류만 해도 다 발효. 다 발효. 그, 이게 다 이렇게 실제로 영적인 것이 음, 음식까지 문화로도 펼쳐진 거예요. 이 기술 쉽지가 않거든. 그 음식을 그냥 일상으로 하고 일상으로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발효 음식이 기초가 돼 있어, 우리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게 그냥 기초야, 우리는. 그런 거를 떠나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흉기 들고 뛰쳐나가서 찌르는 거야. 동물성 강화. 동물성 강화 뭐예요? 햄버거, 고기, 이런 거, 이런 거. 살만 지룩지룩 찌우는 이런 영양불균형 상태의 음식들을 계속 제공하면 어떻게 돼요? 동물성만 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탓해요? 누구 탓해? 아이들 신경 못 쓰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충분히 안 먹이고, 입맛은 다 배려놓고, 패스트푸드만 계속 먹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은 아니에요. 나는 인성교육 잘 시켰거든요. 칭찬 많이 해줬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음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발효식품 수성된 거 많이 먹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든 뭐든지 간에요. 그냥 우리 백반씩 잘하면 돼요. 건강, 전신건강이든 물적건강이든 우리 백반씩 잘하면 돼. 탄수화물? 탄수화물 걱정하지 마세요. 쌀밥 너무 좋은 거야. 쌀밥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쌀, 쌀하고 콩 이런 거. 왜 자꾸 여러분 우리 들판에서 논이 많은데 왜 쌀로 자급자족 못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바보, 바보예요. 여러분. 밀수입 수출에는 그렇게 안달래면서 쌀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어. 쌀을 작업자족할 정도로 막 높여야 되, 돼도 모자랄 판에 다 작전이에요, 여러분 작전. 우리의 여러분 이거 백반을 생각하면 돼. 우리 밥상을 딱 생각해 놓으면 돼요. 그걸 왜 깨뜨리고 있는지. 나물 반찬, 발효식게 국, 그리고 쌀밥. 완벽한 식단이야. 다이어트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만 먹으면 돼요. 다만, 일정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기본이겠죠. 그것까지 빼놓고도 이 백반만 잔뜩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백반 돼지 되겠지. 백반 돼지. 어. 자, 이, 그런 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지혜로 우리 문화권은 그렇게 있다. 있다. 아이들 그러니까 잘 먹여야 돼요. 밥에 반찬에 그렇게. 자, 여기서도 그런 고찰이 가능해요. 실제로. 자, 악마 혼자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오. 그죠? 음양의 진동값 안에서는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역할이 있다. 대천사, 중천사, 소천사든지 간에 천사들이 이치서부터 쭉 하고 풀어지면요. 다 이치가 있는 거예요. 다 역할이 있는 거야. 흥축한 놈. 자, 그럼 여기에 뭘 세팅해 볼까요? 죽음을 세팅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 제가 여러분들이 고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석에서. 죽음을 세팅해 보자는 거야. 죽음 메피스토 으에는 죽음 뭐예요 그냥 귀여운 짐승 그냥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옷 갈아입는 거 근데 인간한테는 어떻게 돼요 죽음은 흉축한 거예요 흉축한 거 그래서 고통이 되는 거야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섭리가 바라보는 거하고 진리가 바라보는 거하고 힘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면하겠지 흉축하니까 자꾸 외면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더 흉축하지 그게 공포라는 거야 무섭지 공포장사 고통장사, 죽음장사, 그래,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돼? 종교. 깨진 종교가 동시에 시작되는 거야. 야,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것일 뿐이야. 이런 종교하고, 이 충족한 놈. 야, 너희들 두렵지? 이런 종교장사. 두 가지의 종교장사가 그냥 계속 오는 거죠. 인간사예요. 인간사. 인간사. 지금 근데 다 이수준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뽐내고 있는 세, 세상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과학물질 문명. 대표현으로는 과학물질 문명 세상이라는 거고 그게 뭐예요 유물론적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포함해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로또 살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행복해 하는 원숭이 수준이야 우리는 동물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꼬르륵거리는데 아좀줄 서는데 맛있는 것좀 먹을까 이 수준이지 뭐. 이 수준이에요. 다른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그래서 제가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수준만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맛있는 거 먹고요. 여러분 명품 사. 얼마든지. 돈 벌어. 하지만 진짜 공부는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진짜 공부. 제가 비판하는 면을 여러분들 너무 곡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세상이다. 섭리지만 진리적인 이야기. 이것이 세상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굴러간다. 유리처럼 울리더니 안... 깨지기도 잘하는구나. 안쪽은 텅 비었다. 이쪽에서 반짝이면 저쪽에서는 더욱 반짝. 나는 냐 살아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저만큼 비켜서라. 자칫하다, 죽고 만다. 이 공은 점토로 빚었으니 산산조각 파편이 튀리라. 이거 수원숭이 모르겠는데, 수원숭이가요, 이거 방언 수준이야, 거의. 수원숭이가 이 방언을 터뜨렸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 빙의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우, 원숭이 얘가 방언을 잘 터뜨렸어요.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입장이 돼 보면요 이게 딱 맞아. 이게 섭리와 진리를 교차시키면서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면서 아들의 특징까지도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것이 세상이다. 이게 섭리고 진리야. 이게 우주고 지구라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고 죽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물이 무거우면 떨어지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는 거야. 그게 이 세상의 원리야. 계절도 봄 여름 가을겨 울 그렇게 바뀌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굴러간단다. 하지만 속성이 음양이 진동하기 때문에 유리처럼 얇아 강아지가 못해 쉽게 깨지기 쉬워 그게 진리 세상이라는 거야. 다법 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싸울 거거든. 유리처럼 울리더니 깨지기도 잘한다. 안쪽은 너희들이 망각의 강을 건너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거짓 물질 문명 안에 가득한 금은 보화는 돈과 권력 명예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공허할지도 몰라. 텅 비어 있을지도 몰라. 물거품 같을지도 몰라. 매트릭스 같을지도 몰라. 이쪽에서 반짝이면 저쪽에선 더욱 반짝. 유물론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남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야. 이쪽에서 반짝이면 어느 사람들은 더 반짝이려고 애쓸 거야. 하지만 이치는 이쪽에서 반짝하면 저쪽에서는 뭐가 되어줘. 어둠이 되어줘. 이게 하나님이야. 하지만 진리세상은 이쪽에서 반짝이면 저쪽에서는 더 반짝하려고 발광할 뿐. 그게 섭리와 진리란다. 그러니까 경쟁세상이겠지. 힘들 거야. 싸우는 와중에 잘 깨지겠지. 하지만 살아있는 걸 명심해. 나는야 살아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저만큼 비겨서라 혼란스러울 땐한 걸음 물러서도 돼. 잠깐 쉬어가도 돼. 자칫하다간 죽고 만다 실수하다간 죽고 마는 거야 물적 죽음은 물적 죽음대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영적 죽음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고 넘어가면 회복 불능이 될 수도 있어 동물 조상, 식물 조상으로 남을 수도 있어 너희들은 전진 방향으로 진화해야 돼이 공은 점토로 빚었으니 산산조각 파편이 튀리라 섭리와 진리 세상은 이런 특징이 있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자 수원숭이가 얘기했지만요, 이거를 고차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일시무시가 되어서 천부경을 계속 대내면서 일을 계속 내보이면요, 그, 제가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을 섭리 세상과 진리 세상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섭리와 진리가 섞여 있는 것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섭리와 진리의 특징이에요. 자 이거 이 부분 이쪽에서 반짝이면 저쪽에서는 더 반짝 이건 뭐예요? 진리의 특징이야. 섬리는 뭐예요? 진짜 섬리라고 하면 이쪽에서 반짝하면 뭐예요? 저쪽에서는? 어둠이 되는 거야. 아까 전에도 진짜 섬리는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꽉 지면 압력이 생기니까 공기가 일로 흘러져. 그게 태풍. 이러하면 저러한 게 섬리. 하지만 진리는 어떻게 해요? 한쪽이 벌면 더 벌어. 막. 이쪽에서 반짝이면 저쪽에서 더 반짝이려고 그래. 이쪽이 반짝이면 이쪽이 어둠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용서와 화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이쪽에서 승질내면 한쪽은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법이 법을 만들고 법이 법을 만든 건 뭐예요? 이쪽에서 반짝이면 저쪽에서 더 반짝이려고 하는 진리 세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안 나와, 이건. 답안 나와. 빛의 어머니는 누구다?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빛의 어머니는 어둠이다. 어둠이 되어라. 용서와 화해의 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통의 힘이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통해야 돼. 소통해야 돼. 그 힘을 다 잃어버리죠. 제가 그래서 부모님도 감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같이 느껴야지 애들이 싸우는 힘이 생기는데 엄마가 불안불안해가지고 애들을 또 아, 뭐, 뭐라고 못하고 계속 야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이거 하면 사탕 줄게. 야, 너 100점 맞아오면은 게임기 사줄게. 이거 애 병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대가를 가르켜. 그러니까 노예밖에 안 되지. 스스로 하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감정도 풍부해지지가 않고. 희노애락을 다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부모한테서, 엄마, 아빠한테서 희노애락을 다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공부야, 아이들은. 그 안에서 판단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엄마한테 짜증도 내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자꾸 겪어내야지 이 아이들이 스스로 쓰는 감정에서의 힘이 생겨. 근데 그감정이 결핍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정신, 정신은 한계가 있어. 몸은 막 크는데. 햄버거만 잔뜩 먹이고 발효식품 안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망가지지. 여러분들이 대관세함의 눈으로 대관세함의 눈으로 양자역학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얼마나 천국 같은 모습이 마을 마법의 거울에 상이 맺히듯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자아들이 어떻게 해요 시선만 딱 돌리면 상이 이렇게 맺혀 이렇게 딱딱 쳐다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거울 보듯이 상이 맺히게 돼 있어. 얼마나 천국과도 같은, 혹은 얼마나 지옥과도 같은 모습. 어, 제가 지옥이라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천국이 곧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거야. 어쨌든 상이 맺힌다는 거예요. 거울에 나타나게 된다. 야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은 뭐예요? 실제로 만화에 뭐 부엌 가가지고 거울을 봤더니 뭔가 이제 쾌락의 극명함이 표현이겠지 뭔가 우와 천국 같고 우와 이쁘고 맛있겠고 하는 게막 나타나겠죠 그게 뭐예요 유물론 세상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거더 자극적인 거더 비싼 거더 빠른 거 이런 것들만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아리만 루시퍼의 힘 중에서 얘기하는 거야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힘을 특히나 봐요 자주 봐 천복양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아마네 힘이 그래서 엄청 센 거예요. 여러분 이 루시퍼의 힘 보다 아만의 힘이 훨씬 세요. 어떻게 보면 훨씬 세. 그래서 자꾸 제가 아빠의 힘 아빠의 힘뭐 하느님 아버지 이건 잘안 나와도 어떤 힘을 자꾸 느끼라고 그래요. 엄마의 힘을 자꾸 느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의 힘모모모모 모. 모 중에서도 엄마의 힘 풍론 힘 이거 지장보살의 서원이 나오는 것은 행동력은 그힘 갖고 나가지만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와요. 곧. 여기서와 아리만에서 또 오기 때문에 모의 힘, 그 엄마의 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살이 보살이 무슨 나비넥타에딱 하고 무슨 양장 걸치고 있어요? 동양적인 보살들 다 어떻게 하고 있어?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분명히 남성성인데 보통 신들은 근데 왜 최다 복장은 이렇게 여자처럼 하고 있는 거야?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장식도 하고 뭐 옷도 쭉쭉 늘어뜨리고 어머니 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살들이 대 보살들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것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무다로 내려오니까 그런 형상으로 우리 앞에 국보로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뭐 방가사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시하면 꼭 가서 한번 직관하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옛날에 실제로 만들어놓은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그 보살상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가서 여러분이 거기서 커다란 감동을 느껴야 돼. 그 미소를 보고 그 축축 처진 그 앉아있는 모습에서의 그 떨어지는 옷깃을 보고 봐야 느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힘을 알아서. 등이 살짝 구부있고 아래를 턱을 받치거나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보살의 그 앉아 있는 그 자세. 그게 관세음의 힘이에요. 그게. 그렇게 우주를 바라보는 거야. 그 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작품들이 그래서 그런 힘이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예요? 한 1500년 전 작품들이면 그거 나오지 뭐. 그죠? 1000년 전, 1500년 전. 그런 작품들이 힘이 훨씬 세다라는 거예요. 글로 갈수록. 자, 저건 한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세팅하고 천부경을 돌리거나 고찰과 통찰이 심화가 되면 당연히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본다. 종교적으로 확장하면 여기서 무슨 힘을 보는 거예요? 마리아의 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뭘 붙여? 성모. 성모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성모 마리아의 힘을 보는 거예요. 이게 곧.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옆구리로 누굴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옆구리로 낳아야 돼. 옆구리를 낳는 게 누구야? 나야 나 나야.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성모 마리아가 돼서 옆구리로 여러분을 낳아야 돼. 그래서 잉태해서 나라 그거야. 그러니까 다탄생소라고 어디 옆구리는 나오고 알로 나오고 엄마 아빠도 없는데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성모 성녀에서부터 우리들이 그 씨앗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탄생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볼수 있다. 자 미피스토. 신이 우선 엿세 동안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스스로 만세를 부른다면 근사 무엇이 이루어졌음에 틀림없지요.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6, 6, 6일 동안 작업하고 뭐 좋았더라. 아 인간 아내 자식아 예비하나님아 숭결 받은 자야 만세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도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70에 깨닫고 60에 깨닫고 50에 깨닫고 아, 80에 깨달아. 오좀 어, 빨라서 40에 깨달았어. 이것도 6일째고요. 이것도 6일째고요 이것도 6일째고요 이것도 6일째고요 이것도 6일째고요 이것도 6일째예요 정말로 6일이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나는 나를 알고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뭐예요 6일째 날이야 그게 그러니까 뭐가 오는 날이에요 6일째 날에 딱 맞으면 안식일이 오는 거야 안식일에 누가 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성령이 되어서 성모 마리아가 되어서 옆구리로 탄생한 누가 와야 돼 메시아가 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야, 이게 안식일. 쉬게 뭘 쉬어. 물질 문명도 지금 자꾸 줄이죠. 4일만 일하라고 그러고, 3일만 일하라고 그러고, 돈 살금살금 줄 테니까 지역화 패스라고 그러고, 돈에다 유통기한 붙이고, 야, 꼭 써야 돼. 이러면서. 쉬게 뭘 쉬어. 여러분이 6일째 날을 맞은 적이 없는데, 계속 666 세상에 살아야지. 쉬게 뭘 쉬어요. 진짜 안식일은 영적 자가 여러분, 최소한 5회 자리를 알고 7회 자리에서 개혁을 일으켜 진짜 안식이 와요. 천부경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는 정신혁명을 일으키고 영성혁명이 일어나야 그나마 안식이야. 하지만 안식 되면 뭐예요? 딱 쉬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의자에 앉아서 좀 쉬어야지 하니까 가시방석이야. 왜? 지금 내가 두고 온 사람들이 막 보이거든. 못 앉아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못 앉아. 어, 다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딜 쉬어? 안식일, 안식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laughs> 여러분, 뭐 깨달으면 안식 올것 같아요. 천국 가면 쉴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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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이제 요 모양이 되었구나. 우린 떠들며 구경도 하고, 귀로 들으며 시도 짓는다. 이거 뭐야? 하나님 됐단 얘기예요. 뭐야? 인간이다. 그의 인간? 시도 짓고 귀로 듣는다. 귀 있는 자 들으라. 구경도 하고, 뭐야? 빛이 있으라. 봐라, 들어라. 봐라, 들어라. 이제 요 모양이 되었구나. 흙으로 비서 갈비뼈 뗐어. 남녀 그러고서 에덴동산에 쫓겨나서 지식을 습득하면서 진화발달 대과 그런 와중 이제 요 모양이 되었구나. 눈으로 보고 비두주에서 하나님 세상이니까 음성을 들으면서 창작을 하는구나. 이게 뭐야, 하나님? 이 구절. 여러분들이 이 구절 같은 거에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 보는 힘이. 그냥 넘기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구절이에요.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이. 짐승들. 다시. 우리가 성공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 따라준다면, 그럼 사상도 생기리라. 이거 뭐예요? 생각할 수 있겠네. 그 소리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동물스러웠다가 인간스러워지는 거죠. 아틀란티스기 선조 갔다가 지구기의 인간 수준 되겠다고 해요. 사상도 생기리라. 뭐요? 내가 스스로 분리, 분리 독립돼가지고뭐 한다는 거야? 사고한다는 의미지. 여기까지는 일단 모양을 만들어 놨으면,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놨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숭이가 아니야. 너희들은 달라. 생각할 수 있어. 이거. 너희들은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야. 너희들 선조들은 그 모양이 있기 때문에 선엄으로 그런 모양을 갖춰줬어. 그래서 너희들의 식량이 되어주고 있어. 어떻게? 몸을 바쳐서. 광물, 식물, 동물들의 선조들은 너에게 식량이 되어주고 있어. 너희들한테 자양분이 되어주고 있어. 너희들한테 죽어서까지 연료가 되어주고 있어. 그런 고마움을 알아야지. 너 모델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을 바친 거야. 게다가 야외 하나님하고 엘로임 하나님은 그 생명력을 부여받고 있고 우리에게 지식을 줘. 모델하고 너 모델하고. 이거 되라고. 사고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온몸을 다 희생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들이 진화해서 이게 돼야 되고 이 짐승들이 진화해서 이게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 동물 짐승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깨달은 착한 노예라고 제가 일컫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사상이 생기기도 전에 짐승인 상태로 머무르는 것.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것. 하지만 상태적으로 보면 뭐예요? 인, 참 인간이 되지 못한 짐승 수준의 동물. 거짓 가르침에 빠져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걸 파악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음이든 양이든 뭐라는 거예요? 창조성이 있고 그러하다라는 거야. 창조성이 있고 그러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짐승들 자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섭리 안에서는 진화하고 있구나. 사고라는 것을 하는 거구나. 아무리 짐승들의 떠드는 소리라고 그래도, 쟤네들의 장난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고귀한 왕관을 조작하다 서툴러서 두개 쪼개다 써도 그건 뭐예요. 아, 애들이 공부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차라리 너희들이 정직한 작가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되어서 열반의 탈병에 걸리고 세상 일체감을 느끼고 속세 갖고 떠나가지고 맨날 나무나 끌어안고 비타령하면서우오 하는 가짜 기나 보고 있고 차크라 타령하면서 잊지도 않은 칠차크라에다가 눈을 그리면서까지 만트라나 굴리고 있고 이런 인간들보다 차라리 놀다가 왕관을 깨뜨려서 좀 서툴러도 너희들이 정직한 작가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작가구나. 환대고 있는 이 진리 세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이 섭리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여, 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여. 아, 그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러는 동안 마녀는 깜짝 놀라겠죠? 뒤로 물러선대. 나를 알아보겠냐, 이 해골빠가지야. 너 괴물 같은 자나 내년에 주인이며 스승을 몰라본단 말이냐? 자 이게 어 이제 메피스토가 지금 화가 나서 이갈 갈겨주리라 박살내겠다 두렵지 않냐 막 이거 이, 뭐 이쌍판테기를 감췄느냐 너 하고 흥분형 나볼래 막 흥분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색지를 쳐냈냐면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할때 공부를 할때 제가 천부경을 보통 할 때는요 확장해서 들으세요 보통 저는 천부경 갖고 사고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고찰과 통찰이 깊어지면요. 제가 이치가 떨어진다고 하죠. 공부가 되어서 이치가 하나씩 뻥뻥 뚫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마주하냐면 이런 마녀들을 마주해요. 마녀들을. 음이든 양이든, 음이든 양이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주걱으로 싸다고 때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 이것도 주걱으로 싸다고 때리는 힘이야. 여러분들이 이치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넙죽절하면 어떻게 돼요? 넙죽절하면 이치의 노예가 돼. 거기에서 손, 손까지 손 빌면 어떻게 돼요? 무당이 돼 거기서 이제 막 물까지 떠놓고 그림까지 그려놓고 동상까지 세워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무당 영매가 됐던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넙죽절하면 안 돼요 고개 딱 들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건 장난이다 내 곡조에 맞춰주는 장단이다 썩으려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치가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이치를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소화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나야 나 네가 아무리 이치든 간에 나란 말이야. 내가 없으면 네가 있을 것 같아. 이 해골바가 의 괴물 같은 년나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치하고 대항해야 돼요. 싸워야 돼. 내가 내년의 주인이며 스승을 몰라보냐? 이런 힘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여러분이 진짜 공부하다 보면요 엄청난 고독과 두려움에 계속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근데 엄청 맞닥뜨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힘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쓰던 주걱으로 문지방 소령에 싸대기를 때려라. 부처가 나오면 부처 싸대기를 때리고, 예수가 나오면 예수 싸대기를 때리고. 이 해골바가지 괴물 같은 년이 나오면 어떡해요? 꺼져라 이 년아 그러면서 썩을 년아 그러면서 싸대기를 때려야 돼. 여러분이 그게 이치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지방 소령을 극복하는 거야. 가시관 체험과 지옥수엘렐렐 떠났을 때그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 제끼는 거야. 이런 선언들이. 그런 힘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아마 밑줄을 편났을 거예요.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유치원급인 그냥 마녀 수준이죠. 그러니까 홍구형 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봐라 그거야. 아무리 이치도 마녀처럼 보고 여러분들이 명령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문지방수형한테 그렇다고 안 걸린다는 거예요? 걸린다는 거예요. 걸려. 그러면 문지방수형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노력은 가상하다 얘야. 너 급도 안 되는 게 지금 나한테 주걱으로 싸다기 때리려고 그랬어? 탁 잡고 나서 어떻게 해요? 딱 뺏어가지고 제 싸다기를 탁 하고 때리겠지 빠고 돌아가 뭐 어디서 코스프레야 싸다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싸다고 맞고 돌아오는 거야 그럼 다시 천부경 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뭐가 삐뚤어졌지? 내가 지금 고찰했었던 만학만내의 뜻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고찰했었던 말씀 이전에 무엇이 있었던가 성경 말씀에서 내가 지금 뭔가 오류가 있었는데 이 오류가 뭐지? 그게 지금 싸다기 맞고 다시 오는 거예요 오류를 찾는 것, 그래서 다시 고찰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연속이 일어나요. 천부경을 하면 한 번만 제대로 돌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런 마녀들, 문지방 소령들, 염라대왕들 오, 온갖 상위신들은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싸대기 쳤다가 마지막에 딱쳐 맞고 그냥 내려오는 거야. 아 이게 아닌데 다시 돌려, 다시 돌려. 지금 뭐가 우리가 있었지? 다시 돌려.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수없는 반복이 일어나야 여러분이 진짜 사성의치를 아는 거예요. 진짜 사성의치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지금 이론으로 아는 건 뭐예요? 그냥 문지방 소령에 팔짱 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론만 떠드는 건 상대도 아니야. 그건 문지방 소령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성의치를 만난다는 건 여러분이 진짜 그 순례를 떠나면서 계속 죽을 정도의 고통을 반복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래서도 그런 걸좀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마녀들을 다루는 방식이 왜다 이러잖아요. 자, 이게 약간 외설적인 면의 표현이 있다고 만약에 친다고 해도, 이거 굉장히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치적인 이야기야. 악마를 피했다고 하는 거는요, 표현이에요, 여러분. 표현. 섭리가 풀어지면 이 표현이 그냥 나와. 왜? 음향이 진동을 하면서 서로를 못 알아보거든. 이해해보세요. 악마를 피했다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객체로 봤을 때는 음향을 서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N극과 S극은 다른 것들이 좋아서 붙기도 하지만 같은 극들끼리는 어떻게 돼요? 튕겨내는 거야. 음향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는 땅개는 님, 튕겨내는 힘이 동시에 있어요. 근원적인 음향의 힘은. 그래서 태극이 끌어당기기도 하고 튕기기도 한다, 그거예요. 그게 음향의 원리야. 자, 어쨌든 튕기는 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풀어지는 거지. 물질 문명 안에서는 막 서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붙고 싫어하는 것들은 죽게 되는 거야. 진리 세상 안에서는 그게 더 진동을 하죠. 진동을 하지. 자 그런 거야. 악마를 피했다는데 무수한 악마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 내가 음이면 양이 양이면 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악마 천사가 있으면 하얀 천사가 있는 거고 하얀 천사가 있으면 악마 천사가 있는 거야. 그 악마 천사들 무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천사들의 힘이 그대로 풀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으로 보고 있는 뭐예 자연 만물의 변화 원리, 경전에 써 있는 이런 이치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문장으로, 그림으로, 모양으로 자연 만물로 풀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생명. 자연 만물이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명력.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힘을 보여주는 거죠 자연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가장 큰 힘은 그거예요 생명력 그리고 뭐 있는 그대로 있는 것 무의 자연한 힘 그대로 있는 것 그것 스스로 그러한 것 그것 자연한 힘 그것 자그 중에서 생명력을 보잔 말이에요 생명력 뭐예요 이거예요 악마가 은탕한 몸짓으로 성기를 발기시키는 꼴을 꽃을, 꽃을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 성기 모양, 여자 성기 모양, 그런 것들을 섬기는, 섬기는 종교가 많죠. 그리고 모양으로, 문장이나 모양이나 작품으로서 그런 작품들이 많죠. 제주도의 돌하르방 무슨 모양이에요, 여러분? 돌하르방 뒤에서 보면 무슨 모양이에요? 남자 성기 모양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면 남자 성기 모양이야. 그런 모양들 어디에 많이 나와요? 전 세계에 깔려있어, 전 세계에. 나가 뻗어나가는 힘이라고 하는 건이 성기에서 발기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생명 특히 루시퍼의 힘은 그것의 극명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녀는 그 정도 이치는 아닐까 어떻게 돼아 당신답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게 생명의 표현이지 이 장난꾸러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피스토는 파우스트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섭리를 얘기할 정도 되는 거는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도 그 힘의 근본을 가지고 장난치는 정도는 해야지 마녀 정도는 다룰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력의 힘 그것들이 풀어지는 힘 문장이나 자료나 역사적인 어떤 유물로서 작품으로서 표현되는 힘 그것들을 숭상했던 우리의 조상들의 어떤 분위기 문화 그랬던 이유들,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너무 복합적으로 근원을 설명했다가, 또 현실을 설명했다가, 인간 조상에 설명했다가, 이러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 이런 사고 어디서 나와요? 천부경 돌리면 돼요, 여러분. 천부경 돌리면 복합적인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다 가능해. 이런 글들을 보면 생명력을 볼수 있다. 메피스토나 마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섭리적 생명력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외설적으로 써 있다 그래도 그걸 그냥 뭘로 보면 돼. 아, 이치지. 그래. 저게 이치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녀를 다루는 방식, 섭리를 다루는 방식, 섭리를 바라보는 방식, 섭리를 공부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피스토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 된다. 너는 알아야만 한다. 하나에서 열을 만들고, 둘을 사라지게 하고, 즉시 셋을 만들고, 그러면 너 부유하리라. 넷을 잃토록 하라. 다섯과 여섯에 마녀가 명하니, 일곱과 여덟을 만들지어다. 그리하여 완성되었나니, 아홉은 하나이고, 열은 공이니라. 이것이 마녀의 구구법이니라 이거 마녀가 구구단 낸 것처럼, 1, 2, 3, 4, 5, 6, 7, 8, 9, 10 해놓은 거죠? 이거 각주 뭐라고 달렸는지. 마녀의 구호법의 의도는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놀이하는 것임. 웃기죠.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마녀가 떠들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각주를 달아놓으면 이런 각주가 달리는 거야. 이런 각주가. 자, 아까 전에 적어도 메피스토하고 마녀의 대화 봤죠.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빙의해가지고 그렇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괴테 언어라는 걸 여러분이 전제해야죠. 당연히. 다괴테야괴테 괴태 수준을 어, 괴태 수준을 너무, 같이 <laughs> 다 하신 분이 괴태 수준을 너무 잘못 봤지. 어,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이치예요, 여러분. 괴태가 천부경적인 수준의 이치를 알진 않지만, 빛을 그 정도 통찰해내는 능력이 있을 때는요, 섭리 안에서 1, 2, 3, 4, 5, 6, 7, 8, 9, 10, 공. 공. 여기 뭐 공이라고 써놨으니까, 공. 하는 것에 힘을요, 절대 모르지 않아.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숫자의 힘 그것을 명하는 힘이 괴테는 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각주가 나와요? 문맥상만 해석하니까 이런 각주가 나오지. 그러면 두 번째 각주가 달려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저는 그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각주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천부경의 숫자의 의미는 최고의 섭리에 이치니까. 자 보죠. 천부경에도 뭐가 있어요? 1. 앞에서부터 보면 1.2. 바로 3.4.5. 6, 7, 8, 9, 10다 나오죠. 그리고 공과 같은 무 이렇게 나와. 자, 알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치예요. 이치.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가나다라마바사 딱 써놓으면 거기서 이치 못 찾아요. 찾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꾸며 놓는 것임.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진짜 이치를 찾으면 그건 다 이치예요. 자, 하물며. 이건 알아야만 한다. 하나에서 열을 만든다. 일, 적, 십, 거. 하나에서 열을 만든다. 둘을 사라지게 한다. 이건 뭐예요? 1이 나왔으면 2가 나오고 당연히 순서상 3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라는 거예요. 1이 있으면 2가 나오고 2가 있으면 3이 나오는 거야. 도덕경에서도 나오잖아요. 1, 2, 3, 4에 대한 이치. 둘은 사라지게 한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셋이 나오죠. 일석삼극. 왜음양의 진동각? 2에서 2는 사라지고 3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천지인이 등장했죠. 셋이 만들어질지어다. 그러면 너는 부유하리라. 왜 일적식과 할 거거든. 넷을 일토록 하라. 이건 뭐예요? 좀 앞서 나간 얘기지만. 운삼하면 뭐예요? 4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 그거를 확 하고 돌려버리면 환옷자리가 생기죠. 다섯과 여섯. 거기서 뭘할 수가 있어? 명. 굉장히 이치적이에요. 이거 순서상. 명한 언니가 막 이런 데 들어갔다 그러면 괴 태가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딱 다섯과 여섯에서 마녀가 명하니 딱 나오잖아요. 왜? 육방 세상에서 나는 오해 자리에서 명하는 이 세상은. 육방 세상에서 오해 자리에서 명하는 거예요. 다섯과 여섯에서 명한 언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뭐예요? 주체자라는 거예요. 주체자다. 그 힘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 하나님이 되면 건너온 망각의 강 1, 2, 3, 4, 5 이거를 내가 알아버리면 7과 8을 만들지어다. 이게 뭐예요? 대삼 앞에서 화 옷자리에 딱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 7, 8, 9 넘어간다는 소리야. 7과 8을 만들지니. 그리하여 완성된다. 뭐예요? 9, 10, 10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홉은곧 1이 되면서 1은 곧 뭐예요? 10이 되는 거야. 10, 10. 그거 뭐예요? 인중천지의 1상태. 그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 그러니까 섭리의 한계에 갇힌 거지. 이건 뭐예요? 만약에 진짜로 넘어간다 그러면, 열은 곧 공이다, 뭐다, 1이다, 뭐다, 2다, 3다, 5, 6, 7, 8, 9다, 다다, 열은 곧 뭐다? 나는 보통, 제가 말하기에는, 태초에는 뭐가 돼야 된다? 처음으로 세팅값 자체가 뭐야 태양하나님. 열. 그냥 열, 열. 열을 그냥 열 하는 것. 열로서 뽑는 것. 태양하나님. 이 수준을 저는 보통 얘기해요. 제 그림에서. 제 구도자 그림에서 그런 거 있잖아. 그죠? 10 상태는 뭐예요? 그냥 동그라미 상태야. 밝은 동그라미. 그래서 제가 노랗게 칠해놓은 거예요. 열 상태로 되자. 이게 열. 이게 왜 공이야? 이게 왜 없는 거야? 있는 거지. 태양하나님이 저기 열 상태로 있는데. 왜못 보는 거예요? 자연과 일체감 느끼시는 분들? 저기 태양하나님이에요. 저거 봐. 저게 10의 상태라고 하는 거야. 뭐 하고 있나 보세요. 나무 끌어안고 다니고 있나. 어?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나 보란 말이야. 뭐 하고 있는지. 여기서 말한 공의 상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열 상태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도 다 포함해요. 공도 다 포함해. 그리고 진종으로는 뭐가 돼야 돼요? 무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무. 무가 뭐예요? 빛의 어머니는 누구?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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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어머니는 뭐? 무. 어둠의 어머니가 무. 무. 모든 것의 극명한 상대 개념이 아닌 그것의 그냥 이치적인 상태. 그냥 무. 그렇다고 없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볼 꼬집으세요. 여기 있네. 너무 신기하죠? 없지만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유무. 없지만 있는 상태. 유무.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인 거. 없지만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없는 것 같은 말씀이 피와 살이 돼서 우리랑 떡하니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이치가 물질이 된 거. 그게 뭐예요? 무주에서 우주로 내려온 거. 이게, 그 메커니즘이 뭐예요? 순리도리에서 섭리 진리로 내려온 거. 그 메커니즘이 뭐예요? 영혼 쪽에서 백신 쪽으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 인간이 탄생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무, 유, 유, 무. 이것. 자, 지금 여기 만화가 얘기하는 마녀의 구법이라고 하는 게 숫자의 연속이면요. 굉장히 이치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치적이야. 그리고 중간에, 어, 괴태 통찰이 명, 한원니 완성된다, 열은 곳 공이다, 아홉은 하나이다. 이런 이치로 봤을 때 모르고 떠들어놓는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문맥상 마녀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페이크가 좀 들어갔지만 괴테 수준은 그 정도는 안다라는 거야. 그 정도는 안다. 그러니까 괴테나 슈타이너나 니체가 이 천부경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천부경을 알았으면 얼마나 실체가 있게 더 고찰이나 통찰을 확장시켰을까. 나도 저 책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는데 자, 이 부분이 약간 슈타인의 괴태의 어, 고백이야 메피스토가 섭리 전문이잖아요 우리가 정의해놓은 캐릭터상 섭리가 시간을 허비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laughs> 예를 들면 천부경은 천부경은 메피스토도 시간을 허비할 정도야 1, 2, 3, 4, 5, 6, 5은 명안원이, 9은 하나이고, 10은 뭐 완성이다. 이래 놓은 거, 실제로 괴태가 천부경을 보면요. 아 뭐야,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나도 저 책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는데, 지금 그들이 천부경이 안 풀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상당 시간을 2,000년 동안 허비했는데 또 답이 안 나와. 야, 그러니까 원래 주인 돌려줘. 야, 얘들아, 수도. 원래 주인 돌려줘. 저 산속에다가 좀 새겨놨다고 뻥치고 자 올려. 자, 저 한반도에다가 어디게 구석에 던져. 그리고 한뭐한 뭐한 1900년대쯤, 1800만에서 1900년도 대쯤에 드러나게끔 이렇게 작전 좀 짜. 저 주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보자.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 아, 우리가 갖고 있어봤자 이거 도저히 안 되네. 대가리 빠개지겠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웬걸? 왜 이렇게 많아 천부경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이 맞대. 자기 말이 다 맞아요. 제가 늘 얘기하고 비판은 하지만 천부경은 나의 천부경이자 나의 천부경이자 너의 천부경이자 모두의 천부경이자 우리의 천부경이자 다시 각자의 천부경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주 언어로 뱉어야 된다는 거야. 이건 공부하는 과정. 서원을 세우는 과정. 나 너만 보면 안 되고 우리 모두를 봤을 때는 다시 여러분으로 돌아와서 나는 나를 알아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부경이 곧 모두의 천부경이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곧 아홉이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부경도 그렇게 이치가 있다. 나도 저책해가지고 상당 기간 허비했는데 메피스토도 그런 수준. 자 여기 이제 이치가 있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나 봐요. 완전한 모순이란 현자에게나 바보에게나 다 같이 신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요. 메피스토 자체도 헷갈릴 정도의 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그렇게 파본 바, 알아본 바, 공부해 본 바, 완전한 모순이라고 하는 건, 현자나, 성인군자나, 현자나, 뛰어난 영성가나, 지식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현자나, 바보에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신비로 가득 차 있대. 이거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천부경 생각하면 똑같아요, 이게. 딱이 말이야. 누가 이 81자가요. 엄청난 이치라고 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니까 이게 저도 얘기하잖아요. 우주 섭리 안에서는 최고의 이치다. 아니, 도대체 뭐, 뭔데요, 여러분 이게? 일시 무실 석상국 무진본 육생 환오칠 뭐야? 이게 뭔데요? 도대체 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모순이잖아요. 뭐야? 말장난도 아니고. 차라리 구구 다니면 이 일은 이 나와 있지. 뭐야, 이거? 그러니까, 현자가 보나, 바보가 보나, 천부경을 딱 갖다 놓으면 뭐예요? 정말 뚫어내지 못하면. 하얀 건 바탕이요, 까만 건 글씨야. 하지만 뭐로 차 있어? 신비로 차 있어. 여기서 진짜 현자 성인으로 나가냐, 그냥 유물론자, 바보로 남느냐는 무슨 차이에요? 여러분이 포기 안 하고 육생을 끊임없이 해내서 천부경적으로 봤을 때는 무의 세상을 열어내느냐 못 열어내느냐 그 차이야. 무의 세상을 못 열어내면 어떡해요. 이치 정도는 파내니까 현자가 돼. 응. 완전한 모습 보면서 바보나 현자나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문다. 그거예요. 현자도 이, 이 현자에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섭리 안에서는 근데 뭐예요. 이건 현자가 봐도 뛰어난 건데 바보가 바보와도 똑같아. 이런 수준. 1, 2, 3, 4, 5, 6, 7, 8, 90, 딱 써놓으면 뭐예요? 보통 우리는 천부경 모르고 숫자의 이치, 그 수리의 이치, 심오한 수리의 이치를 모르면 그냥 뭐 어디 가서 장이나 보고 우주선이나 띄우는데 쓰죠. 숫자 수학이나 하는데 쓰겠지. 하지만 자연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영적으로, 물적으로, 모든 것의 이치는 2, 1, 2, 3, 4, 5, 6, 7, 8, 9, 10, 무, 다시 0, 1, 2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이치야. 섭리 세상 안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메페이스터도 시간을 허비할 정도고 가만 보니까 완전 모순이라고 하는 것 혹은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것 완전한 모순이면 완전한 진리예요. 완전한 모순과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것 공부하는 현자나 바보나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더라. 하지만 신비는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 셋은 하나고 하나는 셋이고 성부와 성령과 성자여 천지인이여 삼위일체는 동서양 막론하고 다 있어요. 그런 이치다. 거기에 뭔가 사색할 게 있다고 믿는단 말이오. 요거는 약간 조롱조죠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할수 있어. 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요. 성철스님 쏘리 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도 하면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이거 거기에 뭔가 사색할 게 있다고 믿는단 말이오. 진짜 그 상태가 되면요, 성철스님 마음은 그래. 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근데 무슨 의미를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는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정도만요. 진짜 깨치면요, 성철스님 성도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정말 나한테 쑥 들어오면 자연 만물을 보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어디 코스프레 해가지고 경전만 들이대면 어려워서 쩔쩔 매면서 자기는 사는 산이여, 물은 무리로다를 안 돼. 우리 성철 스님은 대단하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래. 이런. 성철 스님이 알면요. 성철 스님이 성격 알죠? 개옥을 들어먹어요, 개옥을. 그딴 소리 성철 스님 앞에서 했다가는. 야, 내가 사는 산, 물은 무리로다. 그냥 당연한 이야기 한 건데, 거기 왜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지? 있는 그대로 보란 소리야. 너 지금 아는 거 많은데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없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여다 야, 저리 가. 더 공부하고 와. 너 배웠던 거다 버리고 와. 그러겠죠. 성철스님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안 되면 여러분들 지시마 가득 차면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 고대 그리스의 절세미인 헬레나. 미의 기적 가리키는 말이에 미의 기적이래요. 어, 2부에 서술된 헬라의 비극을 암시할 수도 있다네요. 어쨌든 절세민, 미, 미, 미.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진선미의 이치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라고 하는 것을 물질 문명, 과학 물질 문명의 진동값의 결과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흔하게 명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명품, 미의 여신. 그쵸? 포장된 연예인들, 지금 아이돌들, 미성년자 아이돌을 춤념습 시켜가지고 전 세계 TV에 방영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만들어 놓은 이 행태들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애들을 그렇게 데려다가 여러분 애들을 데려다가 노래시키고 춤 연습시켜 가지고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거요 그거 거의 인신공양 수준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 애들을 데려다가 짧은 치마 입혀놓고 특히 여자애들 춤 가리켜 놓고 그러면서 애들을 쳐다보면 안 된대. 성희롱이래. 자기들이 그렇게 다 노출시켜 놓고, 그것도 미성년자들을,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춤을 시키고, 노래를 가르키고 자, 무슨 힘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연장해서 얘기해요? 이거, 이거. 물질 문명의 힘이라고 하는 건 여자든 남자든 미에 대한 추구를 엄청나게 하게끔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미에 대한 추구. 이 미가 뭐예요? 여성성, 남성성이 추구하는 결과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성성, 남성성이 추구하는 결과 값. 여자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자분들은 아리만의 힘이 여성성의 대표예요. 남자분들은 뭐예요? 루시퍼의 힘이 남성성의 대표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꾸 쟁취하려고 그러지. 자꾸 가져오려고. 자꾸 내 거로 만들어 거죠. 쟁취하는 면에서. 여자들은 뭐예요? 자꾸 안정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내 거, 똑같이 내거 만들지만 어떻게 돼요? 자꾸 못 움직이게. 내 거, 이 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르죠. 나가면서 파헤치는 거하고 자꾸 머물게 하면서 내거로 만들게 하는 힘. 이거.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상충되면서 그게 합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또 음향이 진동하니까 원수같이 또 살겠죠. 그다가 뭘로 산다 그래요? 정으로 살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여기 지금 파우스트가 남자고, 여자의 미 헬레나가 나왔지만 남자든 여자든 이 미를 추구하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자 구도자도 다를까요? 똑같아. 구도자는 뭘 추구하는데 진리. 표현하자면 구도자는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대 진리를 추구하잖아. 그것이에요. 다이 미를 추구한다는 게 그렇다는 거야. 왜 무주에서 간극을 지나 로고스가 뿌려지면 섭리 안에서는 뭐든지 그렇게 추구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뭐예요? 굶주림, 굶주림이 왜왜와왜 왜왜 배고파? 자꾸 왜 먹고 싶어? 먹는 걸왜 자꾸 추구해야 돼? 여기서 멀어졌으니까. 여기서 멀어졌으니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걸로 오면 뭐가 돼요? 배고픔. 그게 정신적은 굶주림으로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구도자가 되는 거예요. 돈 벌어 먹고 사는 것에만 굶주림 느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물, 동물. 미의 추구가 이쪽 미의 추구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적인 헬레나만 계속 찾으면 어떻게 돼? 물리적인 헬레나만 찾으면. 그건 그냥 사람 동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헬레나를 찾아도 뭘 찾아야 된다? 영적인 헬레나를 찾아야 된다, 그거예요. 미도 이쪽 미만 찾는 게 아니라 이쪽 미를 찾아라. 파우스트는 적어도 괴태, 파우스트. 괴테는 무슨 미를 자꾸 찾고 싶은 거예요. 물적인 미는 이제 됐다, 그거야. 나는 지금 이 미를 찾고 싶다, 그거야. 그러니까 미의 실체인 헬레나를 추구, 소환해 갖고 어떻게 돼요? 미의 실체를 파악하는 거지. 야,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메피스토가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뭐다? 보통 이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치적인 이야기들. 파우스트가 그래도 14살은 넘었을 테지. 14살은 넘었을 테지. 이러면서 또 미친 페미니스트들이 여기서 또 14살인데 문학작품에서도 그게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는 외설이면서 어린 여자가 등장했고 파우스트는 마초적이면서 남성성을 대변하니까 이 지랄들을 해요. 여러분 제가 욕을 안할 수가 없어. 이거 이치잖아요. 이치, 여러분, 이치에요. 이치, 어.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어요. 여러분, 잘못됐어. 문학을 보면서도 그 짓거리를 해. 그 짓거리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괴테 고소하라고, 괴테 고소해. 아까 전에도 계집 얘기 나오고, 망할 날만고, 무슨 망할 년들 막 이러는 거. 욕 빨리 가서 <laughs> 신고하세요. 제 머리를 만져도 지금은 고발당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그레텐의, 그레텐의 구원과도 약간 연결이 될 부분이에요 이게 저 아이는 너무도 순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고해하러 갈 정도래요 고해하러 가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데 고해하러 가 죄가 없는데 고해하러 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도 없는데 고해하러 가. 그거는 순진하면서도 순수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순진하면서도 순수한 거야. 순수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요 구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어, 자, 일단 저런 아이한테는 내 힘도 맥을 못춘대 그러니까 섭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섭리는 이런 정도의 순진과 순수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맥을 못 쳐. 맥을 못 쳐. 일단, 섭리 정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진리는 어떨까요, 그러면? 진리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순수하고 순진하니까 어떻게 돼요? 짧은 치마 입히고, 혈액순환 안 되게 뾰족구두 신키고, 어린 나이부터. 그러니까 애들을 다 허리 병신을 만들어 놓고, 춤을 가리키고, 노래를 시켜. 칠리 세상에서는 순진하고 순수한 아이들을 문화를 막 조장하잖아요. 너 커서 꿈이 뭐야? 열살한테 물어보면 가수요, 연예인이요. 가수랑 연예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들 작전을 보라는 거예요. 작전 어떻게 아이들을 병들게 만드는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바지사정을 만들고 어떻게 문화적인 힘들을 조장하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순지와 순순이 어떻게 돼요? 그냥 놀이개가 돼버리지. 그거랑 14살은 넘었을 테지. 파우스트가 14살 넘은 소녀한테서 흥분을 느끼는 거랑 뭐가 달라요? 생각해보자는 거야. 뭐가 달라요? 고아하니, 이 당시에는 지금 만 18세인 것처럼 이 당시에는 14살이 기준인가 보죠. 14살 이하가 미성년이고 14살 이상이면 여기 뭐 결혼이나 육체적 관계는 허용된다잖아요. 14살 미만이 금지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인이네. 이때는 문화가 성인이네요. 뭐가 잘못됐어. 저 그런데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3살하고 14살이 무슨 차이에요. 자, 이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14살하고 15살은? 그럼 16살은? 12살은? 옛날에 우리 문화는 아기 때 결혼시켰다며요? 아기 때. 우리 여자애들, 아기 때 실제로 이럴 때 결혼시키잖아요. 남편 얼굴도 모르는데 부잣집에 가, 팔려가잖아. 뭐예요? 미개했어요? 조선 시대는 노예가 있었고 그런 결혼 풍수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엄청 미개한 미개한 문화를 가진 한민족입니다. 미국 가서 살아 너희들은 아주 위대한 맥도날드 가서 살아 살이나 쪄 가서 문화의 차이를요 여러분 그냥 역사적 사실이 단순히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너무 민족적 비하로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 저도 비판하는 면은 있죠. 오히려 저는 뭐라고 비판해요? 최근 들어서 한민족이 최고라고 이렇게 자긍심 가지는 게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 정신 차리자고 저는 오히려 비판하죠. 역사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왜냐하면 다 바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바뀔 거야. 그리고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자료가 믿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요. 이거 다 바뀔 수도 있어. 이게 예를, 예를 들어서 진짜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이건. 근데 왜 이걸 비판할 수밖에 없지? 왜 비판을 해? 비판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섭리조차도 이 순진과 순수에서는 맥을 못 준다. 하지만 진리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진리는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일단 내눈 앞에 보이면 다 먹잇감이야. 다 먹잇감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진과 순수가 있어. 순진과 순수가 있어 순수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죠 어떤 기준이냐면 자 여기가 무주 쪽이에요 여기가 우주 쪽이야 자 여기가 어, 지구예요 자 여기가 진리 여기가 섭리예요 자요 기준만 놓고 일단 보세요 순진하다는 건 순진하다는 건 어, 순수하다는 것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순수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순수, 순수라고 하는 건 이쪽에 가까워. 순수라고 하는 건 섭리 쪽에 그러한 힘에 가까운 거예요. 순수하다, 순수하다. 자, 보세요. 사자 우두머리가 암사자들을 품고 있어. 저쪽에서 놀고 있는 암사자가 눈에 들어왔어. 저쪽에 있는 암사자도 취하려고 여기서 남친 숫사자를 물어 뜯으려고 공격해. 넌내 거야. 저 계집을 내게 안겨주게나. 숫사자는 그거잖아요. 이 숫사자는. 이거 순진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섬리적인 것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리적인 것은 순수하다고 볼수 있는 거야. 거기 어디 법적 잣대가 들어가. 그게 순수한 거예요. 자, 인간이 순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 순수하기 어려워. 하지만 순진할 수는 있지. 순진할 수는 있어. 엄마, 아빠가 애들 핸드폰 다 끊게 하고요. TV도 못 보게 하고, 무슨 이제 야한 거 노출 안 시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저개집을 안겨주게나 이러니까. 야한 거 노출 안 시키고, 애들을 그냥 꼭, 꼭 싸매가지고, 그렇게 한 10년 키웠다고 해봐. 얘 순진하죠? 예, 순진해.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뭐야? 바보. 바보. 음. 자, 순진과 순수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진하게 써 있지만 이건 순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수도. 이 순진과 순수는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뭐 단어적으로 어떤 지금 정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백과사전, 어학사전 찾아보세요. 자, 이런 거 가지고 말꼬투리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이치적인 이야기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제기준으로 순수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래요? 메피스토가 순수한테는 그러니까 뭐해? 꼼짝 못하는 거야. 메피스토도 순수 앞에서는 힘을 못 주는 거예요. 왜? 순수 그 자체가 메피스토가 음이면 이 순수 자체가 무슨힘이니까 양의 힘이니까. 메피스토가 양의 힘이 양의 힘의 악이면 이 순수는 뭐니까? 음의 힘이니까. 자, 미리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이런 힘이 있는 그레첸이기 때문에 섭리 수준에서는 그레첸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순수함을 유지하니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미리 얘기하지만 진정한 구원이에요. 아니. 나는 나 알았어. 그레첸이 나는 나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섭리 차원으로는 구원받지만 진리 세상에서만 건져진 거지 섭리 차원으로는 진짜 구원받았어 못받았어? 못받았어. 그레첸 입장에서 보잔 말이에요. 나는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 그레첸이. 그저 그냥 순수할 따름이야. 섭리적일 따름이야. 그 순수함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들판에 널려있는 사자나 표범이나 기린이나 다 구원받는 거예요. 왜? 나고 죽었으니까. 순수의 상태로, 자연의 상태로 나고 죽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그거나 그레첸이나 뭐가, 뭐가 달라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의미를 여러분이 이원, 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여자니까, 지고지순했으니까, 열려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남녀 차별이야, 그게. 그런 구원이 어딨어? 없어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예요. 그레첸의 구원을 그런 수준으로 놓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봐야 된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들어가면서 순진하다, 죄가 없는데도 고해할 정도다, 메피스토 자체가 맥을 못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괴테가 정의하는 괴테가본 섭리의 힘이라고 하는 게딱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그레첸은 구원 받는 거야. 나름 순수하고 순진하거든. 영혼 자체가 순진하고 순수한 거예요. 지켰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지. 하지만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는요. 그거 진리 세상 정도 벗어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레첸의 구원은. 그러니까 미리 또 땡겨서 얘기하면 마지막에 파우스트가 만약에 구원됐다고 얘기하는 건 어느 수준이에요? 섭리 수준에서 약간 건지는 거야. 건지는 거.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너그 정도면 됐어 하고 이렇게 건져주는 거. 근데 그게 진짜 섭리를 벗어나는 구원이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섭리 안에서도 단계가 엄청 많아요, 무한대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있으면 진리 세상 벗어난 정도의 괴태를 섭리 안으로 약간 이렇게 끌어들이는 수준의 구원인 거예요. 그레체는야 진리 세상 정도가 힘들고 외로웠지. 너죄 없는데도 그렇게 다 뒤집었으니까 힘들었지. 그래도 순수와 순진성은 지켰네. 아름다움을 지켰어 네가 진리 세상에서는 그래도 너가 좀 쉬는 게 필요하겠구나 구원 그런 의미 그 정도의 그냥 의미 그렇다고 진리 세상을 쭉 벗어난 거예요 그레체니 아니 나는 나 몰랐어 안돼 구원 안돼그 정도도 안돼 구원됐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그 수준은 된다는 거야 그레체는 똑같아요 파우스트 섭리 밖으로 확 하고 구원됐다는 거야 구원됐다는 표현이 그건 어폐가 있는 거야 자기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 세상 안에서는 이렇게 좀 끄집어낸 거야. 파우스 정도는. 스스로 그 정도 힘은 있기 때문에. 자, 요런 수준이라는 거를 요걸 딱 보면은 이제 알수 있는 거예요. 아, 괴태가 그려놓는 그레첸의 구원과 파우스트의 구원의 차이가 좀 있구나. 요 수준에서는 요 캐릭터 설정이 요 정도 됐구나. 구원의 수준은 그럼 좀 다르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치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여러분들 마음에 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위선자예요. 왜뭐 이건 이치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성욕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욕구라는 게 무조건 있는 거야. 여기는 개집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제가 성욕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무조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다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요리도 반죽을 쳐대는 거야. 요리조리. 여자도 어떻게 반죽을 쳐대는 거야. 요리조리. 권력도 어떻게 해요? 권력도, 음과 양을 나눠가지고, 여야, 요리조리 반죽을 쳐대는 거야. 모든 갈구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반죽을 쳐대는 거예요. 훨씬 더 재밌으라고. 자, 한 번만 확장해볼까요? 음과 양이 왜 있어요, 여러분? 고차를 그 그냥 확 하고 확장시켜봐. 음과 양이 왜 있을까요? 반죽을 쳐대려고. 하나만 있으면 반죽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있고 반죽이 있어야 돼. 공간이 있고 시간이 흘러야 돼. 한이 있고 반죽이라는 게 있어야 돼. 뭐든지 쳐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상대가. 이게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치예요, 여러분. 게다가 생명을 부여 받으면 그 생명의 연장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끌어야 돼, 이게. 특히나 그 성향은 누가 더 강해? 남자가. 뿌리는 건 남자가 더 강한 거야. 그렇죠. 하지만 품고 싶은 건 누가 또 힘이 강해? 여자가 강한 거야.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누가 강해?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다 남녀를 떠나서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이치야. 이거 없으면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 아니야. 여기서 설명하는 것 수준으로 내놓으면 뭐예요? 그냥 문맥상에도 뭐든지 간에 동물성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수준에서 그냥 끝내버리면. 하지만, 이치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치적인 힘이다. 이렇게 이치적인 인지가 없으면, 남녀가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이런 힘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런 힘들을 좀 키우자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이치적으로 좀 해본 거예요. 문맥상 해석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이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 와중에 우리는 다 구도자이기 때문에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면 보통은 제가 그 포인트로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소풍 떠나듯이 진짜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듯이. 지금 이 파우스트가 파우스트가 거울로 봤었던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막 이제 약을 한명 먹고 나서 어떻게 돼다 헬레나로 보이는데 그레첸을 딱 봤을 때어 너무 아름다워 이런 마음으로 빵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구도자는 그 마음으로 이치를 탐구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치와 연애라 해 이치를 탐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뭐할 거예요 여러분 이치와 연애해야지. 이걸 탐구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열병을 알아요. 물리적 사춘기 때는 무슨 열병을 알아? BTS만 나와도 어 전국 오빠 전국 오빠 거리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죠.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막막 열병에 막 돋는 거야. 만지지도 못하는데 게다가 실제 음성도 아니고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음성인데도. 게다가 나는 2만 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직관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막 열병이 도니까 그런 힘, 그런 힘 고도자가 이치를 팔때 그런 열병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은 그것을 엄청 자극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 천부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이 힘을 키워 주면서 계속 그 열병을 앓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갈수 있겠나 갈수 있겠나가 아니라 막 가야 돼. 그래서 막 계속 돌리는 거예요, 천부경.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4개월을 천부경하고 완전 열병을 알았죠. 완전 4개월을 그냥 천부경에 완전 빠져 있었던 거야. 천부경 세상에. 제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해 준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 보세요. 어, 지금. 곱씹어 보시고. 어, 공부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거다 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신 분들은 팽개쳐요. 저도 뭐 추천 안 하진 않아, 그런 거. 어, 하물며, 세계 여행이 꿈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직장 때려치우고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다가 유럽 여행을 떠나는 판에 여러분들이 이치를 구도하는 사람이에요. 유물론자들도 그런 용기가 있는데, 어, 직장 다 때려치고 공부하세요. 정말 궁금하면. 어,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자, 어쨌든, 천부경은 그런 힘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하고 공부 꽤나 했어요. 꽤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갈수 있겠나 물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천부경 계속 돌려. 능동적으로 공부하세요. 비교 분석하면서. 저도 같이 나갈 테니까, 그런 능동적인 힘을 좀 키우면서, 오늘도 저, 어, 이 괴태깡, 찾고 이런 질문들 하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왔던 이치의 힘들을 문맥상만, 이야기상만, 이 소설과 내용상으로만 쫓아가지 마시고, 내 얘기, 구도자 얘기, 너 얘기, 우리 얘기로, 내 주변 당장의 얘기로 확장시키면서 고찰과 통찰을 심화시키자. 파우스는 그런 차, 수준의 작품은 되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